이제 마지막으로 점프 한 번만 하면은 챕터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챕터를 바로 넘어가는 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슨 어디에서 점프를 해야 되더라? 잠깐만, 554로 점프를 해야 되니까 554로 점프를 하려면은 점프를 좀 찾아볼게. 어디였지? 미노리카와에서 554와. 아! 맞는 것 같아, 여기에서 554, 554와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점프. 잠깐만, 긴박한 분위기가 흘렀다. 여기에서 554와 캔슬을 선택한 다음에 554로 점프. 오케이, 554 보면 이제 다음 챕터입니다. 554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몇 번인가 수신음이 들렸다. 포기하고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였다. 무슨 일이신지? 다나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날아들었다. 일단 다나카가 배신자인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 긴박한 분위기가 흘렀다. 554는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심호흡을 하면서 어찌어찌... 잠깐만... 어찌어찌 기분을 가라앉혔다. 다나카 지금 어디에 있나? 마리아는 무사한 건가? 다나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들었네. 자네가 유괴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전화 건너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어? 아, 과연 경찰은 우수하군요. 몸이 건조한 말투였다. 그렇게 친밀했던 다나카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인가? 돈이 필요했나? 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연구에 종사해야 하는지 알아? 바깥 무대에 알려지는 건 언제나 연구 성과는 모두 당신 차지가 되었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주제. 토해내는 듯한 말투였다. 전화를 든 오사와의 손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빼앗는 자는 빼앗긴 자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독점해왔죠. 그중 몇 가지를 돌려받겠습니다. 뭐 딸?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다. 어이, 다나카! 뭐 그게 이유야? 다나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두 번 다시 연결되는 일은 없었다. 554는 오늘 보았던 다나카 행동을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던 점은 없었나? 어떤 작은 단서라도 좋다. 단정화될 만한 사실을 떠올린다면 마리아나 히토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그렇지. 아이는 애초부터 다나카를 의심하고 있었다. 도청기가 달린 넥타이 핀을 준비할 정도로. 뭔가 의심이 가는 장면을 목격한 거겠지. 잠깐, 554는 카즈아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넥타이 핀을 선물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무언가 걸리는 말이었다. 554는 아이에게서 단 한 번도 넥타이 핀을 선물받은 적이 없었다. 두근하고 심장이 크게 고동쳤다. 불륜인가 진짜? 마사카. 아니, 그런 리가. 불현듯 소문대장의 기사가 뇌를 스쳤다. 그 기사에는 아이에게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설마? 만일 그 상대가 다나카였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독점해왔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돌려받겠습니다. 불사처럼? 아까 전화로 들었던 다나카의 목소리가. 다나카 액박이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둔중한 충격이 오사와의 머리를 지나갔다. 설마 다나카와 아이가 공범인 건가? 아니? 기다려, 진정하자. 단편적으로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친자식이 아닌 거는 맞아. 왜냐면은 이제 오사와의 딸들은 맞아요. 전 부인과 이렇게 같이 나온 아이는 맞는데, 그 아이 입장, 아이가 이제 지금 부인 이름이거든요? 걔는 이제 친엄마가 아니지. 개모지, 개모. 만일 두 사람이 정말로 공범이었다면 어째서 도청기를 달았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왜지? 554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쨌든 다나카와 아이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만 확실해지면 사건의 전모가 보일 것이다. 그렇다곤 해도 아이에게 직접 물어볼 순 없겠지. 정말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솔직히 말해줄 리가 없으니까.
554는 쓰레기통에 버렸던 명함을 떠올렸다. 하이에나 같은 녀석들을 의지한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상 나를 대신해서 조사해줄 인간이 필요했다. 프리랜서 라이터 미노리카와 미노루, 이 남자에게 걸어볼 수밖에 없다. 아, 끝났네. 아, 게임이 끝난 건 아니고 이 챕터가 끝났네요. 이러고 끝나면 욕먹어야지. 이제 554와 마리아, 아치, 카노우, 미노리카와 있는데요. 554 먼저 출발하도록 합시다. 타마 더빙 할 때요? 타마 더빙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 근데 이제 타마가 끝났어. 이럴 수가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거 말하는 거지. 타마 미국 가서 554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막상 시작해야 돼. 더빙을 할 때쯤 해야 돼. 진심으로 타인을 신용해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콜라 마시면. 인간이란 생물은 표면적인 만남으로 본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을 신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남에게 신용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일지 모른다. 554는 미노리카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건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령 다나카가 범인이라고 해도 공범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범인들이 노리는 것이 히토미의 혈액에 있는 항발열수제라면 마리아는 실수로 유괴되었다는 뜻이다. 마리아와 히토미는 이란성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여겨질 만큼 닮아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나카가 착각할 리가 없다. 아마 마리아나 히토미와는 면식이 없는 공범이 실수를 저지른 거겠지. 히토미에게 몸값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의문이 풀리자 다른 의문이 솟아났다. 다나카는 어째서 히토미가 보낸 메일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지? 범인이라면 감춰두고 싶은 정보였을 텐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그러게. 554시에 소포가 왔습니다. 하지원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이란성인데 그 생긴 건 똑같고 피가 다르대요. 피가 뭐 혈형이 다르다는데?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카지와라가 A4 사이즈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 겉면을 확인했다. 카미키 아야 오피셜 팬클럽 입회 신청서. 그러고 보니 귀국 첫날 신청했었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카지와라가 미안한 듯 말했다. 어째서요? 범인들이 우편물을 통해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는 우편물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순히 봉투를 열어보이자 입회 신청서와 몇 장의 포스트카드가 들어있었다. 카지와라는 554의 손바닥 위를 살펴보았다. 정말로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는 당신은 어떤 음악을 듣소? 포스트카드를 들여다보며 물어봤다. 눈동자가 인상적인 사진이었다. 그렇군요. 굳이 꼽으라면 클래식을. 554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시죠? 모차르트나 쇼팽 같은? 흐음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들어본 적 없는데. 정말이십니까? 응? 모차르트나 쇼팽을 못 들어봤다고? 물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애초에 음악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서 말이오. 아, 그건 아깝군요. 한 곡 들어보시렵니까? 뭐 그렇게 해볼까요? 응, 한번 들어보죠. 카지와라가 좋아한다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흥미가 생겼다. 카지와라는 주머니에서 CD 플레이어를 꺼냈다. 여기 받으세요.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다. 안 나오나? 잔잔한 현악기 소리가 흐르고 뒤를 이어 중후한 호른 소리가 겹쳐진다. 곡에 곡이 무게를 더해갈수록 기분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크게 심호흡했다. 심호흡했다. 코로 체내에 도끼가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어폰을 받은 지 10분이 지나 있었다. 어땠습니까? 좋았어. 이 곡의 테마는 하지 말라는 거기까지 말한 후 입을 닫았다. 뭐 이런 잡지식은 필요 없겠죠. 오케이. 고맙소. 당신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곡이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 이것도 음악의 힘일까? 신기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쁩니다. 오우사하는 포스트카드를 들여다보면서 음악에 몸을 맡겼다. 환상적인 푸른 모래를 카미키아가 양손에 담고 있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모래알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사진과 마찬가지요. 나는 많은 것들이 모래알과 같이 흘려보내며 살아온 듯한 기분이도. 탄식카드 중얼거리자 카지와라는 좀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많건 적건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에 불과하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이어폰을 꽂고 CD 플레이어를 돌려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했었지? 카지와라는 아무 말 없이 끄덕였다. 그러니 숨기지 않고 털어놓겠소. 등을 기대어 온몸에 힘을 빼고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걸 말한다고? 불안하오. 압박감에 찌부러질 정도로. 뭐 이런 상황이시니 당연한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야. 오우사는 고개를 저었다.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난 감정의 기복이 옅은 인간이오. 언제나 마음속 어딘가에 차갑게 식어있지. 아니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소. 그러니 어쩌면 딸을 잃게 되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지 모르지. 그게 불안한 거요. 아, 자기가 완전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일까봐? 마음이란 이리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괜찮습니다. 카지와라는 구김없이 미소를 보여주었다. 뭐가 괜찮다는 거요? 정말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런 일로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단호하게 말한 카지와라는 주머니에서 CD 플레이어를 다시 꺼냈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또 들어주십시오. 마음이 진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호사하는 CD 플레이어를 건네받았다. 미약하게나마 카지와라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정답인가? 이것도... 카지와라는 주머니에서 바나나를 꺼냈다. 그건 사양하지. 정말로요? 그럼 받아두도록 할까? 오호사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다. 이번엔 좀 받아둡시다. 배고플 수도. 생각해보면 오늘은 당신에게 짜증만 부렸군. 그랬나요? 전 나름대로 오사하씨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건 오랜만이요. 그렇게 말한 순간 오사와의 마음속에 비가 내리던 그날의 풍경이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그날은 마리아가 5학년이 되는 날이었다. 마리아의 방에 오우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에는 마리아가 두고 간 편지를 쥐고 별뜻 없이 창밖을 보니 마리아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걸어오고 있었다. 한순간 머리에 피가 쏠렸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충동에 몸이 움직였다.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을 향해 날렸다. 마침 마리아가 집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다. 오우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에서 마주쳤다. 젖은 머리카락을 뺨에 붙인 채로 마리아는 원망이 섞인 눈초리로 이쪽을 노려보았다. 나 같은 건 어찌돼도 상관없잖아요? 어머나. 아, 아빠는 히토미만 귀여워해라는 내용이라네요. 그럴 수도 있지님이 해석해주셨습니다. 충동적으로 뺨을 때렸다. 마리아는 뺨을 손으로 누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단번에 분노가 죄악감으로 변했다. 당황하여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피가? 어떻게 뺨을 때렸는데 피가 나?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 아, 입술! 자신이 죽여왔던 감정을 끄집어내요. 그럼 저 소리가 아닌데? 이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충동적으로 만들어버린 딸의 존재가 두려웠다. 어떻게 해요? 입술이 터져? 애가 무슨 일이신가요? 카지와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 머리를 감싸안고 있었다. 아니, 화내고 소리치고 나는 그런 데는 서툴기도 하고 질색이요.
카즈하라는 이어폰을 돌려받으며 말했다. 화내고 소리치고 괜찮지 않을까요? 인간답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답다고? 이런 게? 아이에게 자주 기계같이 냉정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 얄궂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걸로, 슬퍼지면 슬퍼하는 걸로,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하는 게 인간다운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만다면? 그럴 땐 제대로 사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려놓고? 왠지 카지와라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오사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상대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지금 눈앞에 딸들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을 것 같았다. 오사는 그것이 두려웠다. 당신, 형사님들이 불러요. 문을 열고 아이가 들어왔다. 진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바로 가지. 오사와 카지와라는 발빠르게 거실로 내려갔다. 내가 선택한 게 다 맞는 건가 봐. 수석과의 인원들에게 카지와라가 설명을 받고 있었다. 오사와 아이는 좀 떨어진 소파, 좀이 아닌데요? 저기요? 여기 한 3명 앉겠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지와라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몇 번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있었다. 좋지 않은 보고인 것 같았다. 오사씨, 사모님. 카지와라가 오사와에게 다가왔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괴로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설마 마리아가... 오사와는 각오를 굳혔다. 들려주시오. 먼저 히토미양에 대한 것입니다. 카지와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 시부야요 근처에서 엔도우아치라는 청... 이거 배드엔딩인가 본데? 엔도우아치라는 청년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만 오사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빌딩 안에서 그게 마른 침을 삼켰다. 히토미양이 에이 말도 안 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에휴 배드엔딩이네. 말이 안 돼. 세상이 무너졌다. 평행감각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바보 같은... 그리고 마리아 양은 그 이상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히토미가 죽었다고? 히토미가? 차라 커튼을 친 것처럼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뭐지? 배드엔딩 아니야? 배드엔딩 있네요. 히토미의 죽음인데요. 사망 소식에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오사와. 이렇게 된 계기는 실로 미묘하다. 어떤 인물이 부탁받고 약속한 일을 제대로 지켰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인 것이다. 그 덕에 아치와 히토미가 재난과 조우하여 오사와까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약속을 지킨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치와 히토미 그리고 오사와를 지킨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면 안 돼.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자, 마리아가 있고 아치가 있고요. 카노우가 있고 미노리카가 있는데 방금 아치랑 히토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뒷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히토미가 카난에게 물었다. 어째서 언니가 유괴된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말해두지. 카나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난 어떤 인물을 위해서 일본으로 왔다. 내용에 따라서는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알았어요. 히토미는 살짝 끄덕였다. 근데 12살인데 이렇게 키가 커? 우선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만 마리아 너 대신에 마리아는 너 대신 유괴된 거야. 네? 어째서요? 그 녀석의 목적이 마리아가 아닌 히토미 너였기 때문이야. 그 녀석이라니 누구죠? 이 사건을 계획한 흑막이다. 담당한 어조로 카나니 말했다. 어째서 히토미를 노리는 건데?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럼 녀석은 누군데? 그것도라기보단 녀석은 성별, 국적, 연령, 용모, 존재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수수께끼인 인물이지. 때문에 설명을 해야 설명할 수 없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에 아치와 히토미는 망연자실했다. 뭐야 그거 알고 있는 건 흑막이 뭔지 하는 이상한 이름뿐인가? 히토미가 아치에게 속삭였다. 흑막은 이름이 아니에요. 설마 흑막이 이름인 줄 안 거?
녀석은 나의 원수이기도 하지. 원수?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든든하다, 아갈동. 녀석은 내 파트너를 살해했어. 무표정이던 카나의 눈동자가 한순간 차갑게 빛난 것처럼 보였다. 아까 언니가 유괴당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히토미의 질문에 카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4일 전 녀석의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는데 성공했어. 그 후 마리아와 접속하여 네가 파티장에서 납치당할 거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파티에 나가지 말라고. 언니에게 받은 충고의 진위를 알게 된 히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러면은 마리아가 일부러 히토미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나가고 너는 파티에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너에게 건네도록 소형 GPS를 줬었는데 기억나? 소형 GPS? 히토미 고개를 저었다. 그런가? 역시 지금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나 보군. 설마 언니는 히토미 얼굴에서 피끼가 사라졌다. 그래, 마리아는 일부러 네 대신 미끼가 되어서 유괴당한 거야. 히토미는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급히 아치가 팔을 뻗어 히토미를 부축해 주었다. 아, 이거 좀 노렸... 하지만 말이야, 히토미도 히토미네 언니도 파티에 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말이야, 히토미도 히토미네 언니도 파티에 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유괴당하지 않고 끝난 거 아니야? 히토미 언니는 뭐하러 미끼가 된 거지? 아치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카나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파티에 나가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노렸을 테니까. 그런가? 아치는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아마 마리아는 GPS를 이용해서 나를 다른 녀석들의 아지트로 안내할 생각이었을 거야. 동생을 유괴범의 손에서 지키고 나의 임무에도 협력할 수 있는 그녀가 생각할 만한 일이지. 그러면 그 GPS로 언니가 있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 아치가 묻자 카나니 고개를 저었다. GPS는 유괴된 이후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어. 범인들에게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지. 뭐야 그거? 결국 히토미 언니가 어디 있는지는 너도 모른다는 거잖아. 아치가 풀써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렇지도 않아. 어? 아까 그 외국인들에게서 정보를 입수했어. 마리아는 오늘 아침까지 파란 벤에 태워져 시부야 이곳저곳을 끌려다녔던 것 같아. 파란 벤이라는 단어에 아치와 히토미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단 지금 어쩌고 있는지는 녀석들도 모르는 눈치였어. 역시 파란 벤인가? 흥분한 아치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유괴범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파란 벤을 놓쳐버렸던 일? 그리고 지팡이의 남자를 시작으로 여러 인물들이 히토미를 노리고 있다는 것. 드문드문 요령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카나는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였다. 그렇군. 어떻게 생각해? 녀석들의 계획대로 훌륭하고 있는 것 같진 않잖아? 아치가 묻자 카나니 말했다. 어쨌든 지팡이의 남자가 신경 쓰이는 건 녀석들의 동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가? 관계없는 녀석이 날 뛰어준 덕분에 녀석들의 계획이 엉망이 된 거야. 그거는 본인 얘기 아니야? 본인? 너나 지팡이의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벤을 세워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녀석들에게 반격할 찬스라는 건가? 아치가 흥분해서 외치자 카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그건 어떨까? 뭐야 답답하게. 잘 세워진 계획이란 윤곽이 확실한 법이지.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사건의 전후를 발자취를 추적당하기 쉬워.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반대로 상정 외의 사태를 포함한 채로 목적을 달성시키면 윤곽이 틀어져 계획이 실제로 파악하기 어려워지지. 뭔 놈의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도 말이야, 상정후의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 분명 패닉에 빠질 텐데? 계획이고 뭐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닌걸? 뭐 보통은 그렇지만 카나는 입술 끝에 조금 일그러뜨렸다. 히토미를 노리는 인물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늘구멍만한 도피로를 만들어 놓곤 하지. 때문에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 녀석의 윤곽은 언제나 일그러져 있는 거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아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만일 카나니 한 말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어쨌든 녀석들이 노리는 게 너인 이상 이제부턴 너무 노려다니지 않은 편이 좋아. 카나니의 말을 듣고 히토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아니요, 저도 파란 벤을 찾겠어요. 언니는 저를 위해 위험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저만 안전한 곳이 있을 순 없어요. 그건 그렇지. 참네. 아치는 히토미의 등을 두들겼다. 히토미가 그럴 생각이라면 어떤 녀석이 상대라도 끝까지 협력하겠어. 같은 배를 산 사이잖아. 같은 배를 탄 사이에요, 아치씨. 그래. 카나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아. 언제나처럼 아까처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알고 있어요. 히토미의 눈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카나는 살짝 끄덕이고 뒷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근데 얘네한테 뭐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어서 파란벤을 찾아볼까? 거기까지 말하나치는 발을 멈췄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봐야 또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지팡이의 남자나 외국인에게 쫓겨 벤을 찾아다닐 틈도 없어지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좋은 방법? 아치가 별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가로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아, 설마 감시 카메라? 그렇지. 아, 진짜 왜 이제서야 생각나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외치자 슈터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감시 카메라가 있었잖아. 아치는 히토미의 손을 잡고 달려왔다. 목적지는 도겐자카에 있는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실. 아, 얘가 이제 여기 이용하는 건가? 달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히토미를 돌아봤다. 괜찮냐고 물어보려던 그때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SOS라고 하나? 이상한 남자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SOS에 얽힐만한 양반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아치는 괴로운 듯 남자를 응시하다 대답했다. 알고는 있는데? 혹시 SOS 멤버인가? 아니, 이제는. 아치의 말에 남자가 눈을 빛냈다.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남자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뭔가 귀찮은 일에 말려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곳은 히토미도 마찬가지였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아치를 바라보았다. 가자. 아치는 히토미를 데리고 발길을 돌렸다. 지팡이의 남자만이 적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이상 조금이라도 수상한 인물이 있으면 경계해야 된다. 주변에 히토미를 노린 인물들이 몇이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쫓아오는 거 아니야? 바로 감시카메라의 모니터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하기보단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지. 아치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방금 봤던 남자가 쫓아오는 듯한 기색은 없었다. 아까 그 사람 무슨 일이었을까요? 글쎄, 수상하긴 했는데 못 쫓아오진 않는 모양이고, 하지만 덕분에 멀리 돌아오게 된 건 사실이야. 본래 목적지로 향하려 했을 때 아치의 등 뒤로 외국인이 부딪혔었다. 앗, 하는 사이에 등 뒤가 타들어가는데 뜨거워졌다. 당했다. 찔려버렸다. 히토미가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에게 팔을 잡히고 말았다. 아, 이렇게 죽었나 보네. 히토미, 손을 뻗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아닌 듯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야. 아치의 뒤에서 외국인이 떨어지자 푸식하며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런 아치를 두고 두 외국인이 히토미를 끌고 갔다. 제길. 어쨌든 어떻게든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출혈 때문에 의식이 몽롱해져 간다. 뭐 출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치는 멀어져 가는 히토미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소프처럼 뽑아. 자, 여기가 이제 배드엔딩이 떴는데요. 이게 그러면 아까 그놈 때문인가? 애초에 수상쩍은 남자가 은근슬쩍 말을 걸지 않았다면 이런 뒷골목으로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진짜 저번 플레이 때 싫어하게 된 미노리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을 다스리고 갈게요. 저번에 할 때 진짜 미노리카 때문에 좀 빵쳤었거든요. 오늘은 별로 싫어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뭔가를 잊어버린 듯한. 앗! 미노리카는 크게 소리 지르며 멈춰섰다. 감시 카메라에 대해 취재했을 때 엔도 다이스키에 부탁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이다. 엔도가 판 드라이스 뭐 이게 그 약속인가? 결합품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었다. 일났군. 완전히 잊어버렸잖아. 분명 그 결합품은 드라이스를 만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물건이었다. 딱 달려서 극단으로 들어간다면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 미노리카는 손목시계를 확인하였다. 편집부에서 사채업자가 찾아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변제일을 늦추기 위해 교섭하려면 다음 달 소문대장이 제대로 발행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려면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한 12페이지 중 6페이지는 완성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다. 1분 2초가 아까운 상황. 곤란하게도 엔더마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아씨, 어쩔 수 없지. 미노리카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저는 아까 거기에 나왔잖아요. 약속을 지켜서 문제였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로.
잊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찻집으로 가자. 미안하게 됐어, 엔도 씨. 미안, 오하라 씨. 부디 용서해줘. 이쪽은 토요야마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이거 하면 이제 아까 바뀌겠네요, 오사하 씨. 그죠? 단골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찻집 문을 열었다. 어서오세요. 인사하던 웨이트리스 표정이 굳어졌다. 또 오셨네요? 어이, 사람이었으면 빨리 안내해야지. 미노리카가 재촉하자 웨이트리스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굉장히 죄송한데요. 보시다시피 자리가 다 찼습니다. 정말? 웨이트리스는 미소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감스럽지만요. 그럼 여길 쓰도록 하지. 전원을 빌리겠어. 아? 전원코드를 근처에 있는 콘센트에 꽂고 털썩 맨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웨이트리스는 아연 실색한 얼굴로 허공을 놀려다봤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치니먼드 중얼거렸다. 아니, 차라도 시키고 하든가! 어라? 비상식에도 정도가 있달까? 경찰에 신고될지도 모른다고요? 어, 뭐야. 미노리카가 상남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올려 보니 버닝헤먼 이벤트의 주최자가 서 있었다. 당신은 야나기시타 씨였나? 뭐야, 오토 말고. 내가 뭘 눌렀지? 시프트, 시프트. 아깐 실례했습니다. 이런 데서 뭔 걸 쓰시는 건가요? 야나기시타는 미노리카의 노트북을 엿보았다. 에, 최신식 노트북이네요. 시끄럽군. 워드 프로세스를 켜고 원고를 열었다. 어디? 사기 다이어트 상품 판매 이벤트가 대혼란. 야나기시타는 원고를 소리내며 읽었다. 주최자 야나기시타 루이치는 수상쩍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입냄새까지 풍겼다. 좋은 기사지? 나름 호의적으로 쓴 거야. 와, 좋은 원고는요. 판타스틱. 야나기시타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그치? 그렇게 말하면 방심한 순간 야나기시타의 표정이 흉악하게 돌변했다. 그럴 리가 있냐? 이런 걸 쓰게 놔둘 것 같아? 노트북을 빼앗은 야나기시타가 괴세 좋게 가게에서 뛰쳐나갔다. 야, 잠깐 기다려! 미노리카는 허둥지둥 쫓아가기 시작했다. 야나기시타는 좁은 골목길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런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노리카와도 뒤를 쫓았다. 야나기시타는 복잡한 골목길에서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갔다. 아무래도 시부야의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야노시타 공원 근처까지 도착하자 이번엔 육교로 뛰어올라갔다. 대체 어디로 도망칠 생각인 거지? 야나기시타는 육교 위에서 갑자기 멈췄었다. 미노리카 또한 우표를 찔러바를 멈췄다. 그거 일이네. 다음 순간 야나기시타는 씩 기분 나쁜 미소를 띄우곤 안고 있던 노트북을 들어올렸다. 나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늦었다. 노트북은 야나기시타의 손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이 높이에서 지면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것이다. 미노리카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향해 뛰어내렸다. 어? 몸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근처에 야나기시타가 보였다. 손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무사히 잡아챈 모양이었다. 다행이라고 안심할 새도 없이 야나기시타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그렇고 정말 빠르군. 미노리카도 달리기엔 자신이 있었지만 야나기시타와의 거리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만일 이 세상에 도망치기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면 야나기시타는 월드클래스급이었겠지. 잠깐 기다려봐. 미노리카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원고가 마음에 드시지 않았다면 그냥 노트북을 부숴버렸을 텐데. 어째서 일부러 몸을 던져 낚아챘을까. 야나기시타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이, 그 노트북을 어쩔 셈이지? 야나기시타가 뒤를 흠끔 들어보며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팔아버리겠어. 뭐라고? 상상을 초월한 대답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웃기지마. 아직 잡지 신이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 됐어 같냐? 그럼 위자료에 선불인 걸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 돈이 없어서 이거 기사 팔려고 한 건가? 어쨌든 야나기시타의 몸을 던진 이유는 알 수 있었다. 야나기시타는 재빨리 골목길을 꺾으며 달려나갔다. 그 스피드에는 전혀 따라갈 수 없었다. 정말이지 도망치는 데 익숙한 녀석이었다.
이윽고 미노리카는 야나기 시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찾은 것을 포기할 순 없었다. 그 노트북에는 완성 직전까지 다다른 원고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되찾아야만 한다. 야나기 시타는 노트북을 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할 곳은? 엔도 전기점? 자파점? 자파점! 미노리카는 버닝에머 이벤트 회장 근처에 있던 자파점을 떠올렸다. 분명 그곳에 중고급 고가 멜비라고 쓰여있었지. 맞네! 제길, 이쪽으로 달려온 건 페이크였다. 야나기 기차는 그곳에 노트북을 팔러 갔을 것이 틀림없다. 찾았다, 야나기 시타! 미노리카는 센터골의 자파점으로 뛰어들자마자 야나기 시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전원코드도 안 따린 물건을 매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소한 건 따지지 말고 잡동사니만 잔뜩 판 주제. 가게 안에서 야나기 시타와 자파점 점원이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점원은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였다. 그 컴퓨터는 내 물건이다. 이리 내! 잠깐만. 앞머리가 아까부터 눈을 계속 찔러서. 됐어. 야나기 시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등을 돌렸다. 돈이 급하단 말이야.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쯤에 두시지. 미노리카가 야나기 시타의 머리를 때리러 하자 야나기 시타는 휘카니 걸 피해버렸다. 순간 야나기 시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고장이라도 난 듯한 기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다! 야나기 시타는 한 장의 광고지를 손에 넣었다. 그레이트 스토미? 이거야말로 행복을 부르는 파란새였어. 이제 됐어. 이건 돌려줄게. 야나기 시타는 미노리카에게 노트북을 내밀었다. 바보 녀석. 이런 돈도 안 되는 노트북 따위 이제 필요 없다고? 바본 네 놈이다. 미노리카는 이번에야말로 야나기 시타의 머리를 때렸다. 한 방 먹인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미노리카는 야나기 시타를 점원에게 들이밀었다. 이놈을 경찰서에 넘겨둬. 응! 경찰은 좀 봐달라고! 닥쳐 도둑놈 자식! 내 노트북을 훔치려는데! 니놈은 만번 죽어 마땅해! 만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알았습니다. 포기하죠. 이제야 겨우 포기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했을 때였다. 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또 시작이다. 야나기 시타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다. 미노리카는 반사적으로 그 뒤를 쫓았다. 아니 왜 쫓아? 바빠 죽겠는데! 파파죽 야나기 시타를 쫓아 공원거리까지 달렸지만 그곳에서 결국 놓치고 말았다. 도망치는 발만은 빠른 남자. 미노리카는 그 자리에 멈춰 주변을 돌아보았다. 응? 그러자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렸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카미키 아야라는 가수의 곡. 저요? 카테고리? 근데 카테고리 없어도 되긴 하는데 흥이 깨져버렸잖아. 설마 야나기 시타의 휴대폰은 아니겠지? 아니 기다려봐. 그 남자라면 이런 착신음을 써도 이상하지 않아. 음원을 차 주변을 훑어보았다. 아무래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인 듯 했다. 뭐야? 근데 저거 벨소리면은 553화 아닌가? 갑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 그곳이 폭발음이었단 걸 이해했을 때 오감이 전혀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몸도 움직이지 않아.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한동안 격한 통증만을 느끼다 그 통증마저도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왔다. 배드엔딩일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폭발. 야나기 시타를 쫓던 미노리카는 공원거리에서 들은 카마키아의 착신음을 수상하게 여겨 갑작스러운 의문의 폭발에 휘말리고 말았다. 야나기 시타를 추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그러려면은 파이터 미쿠가 자파점에 와서 미노리카와 야나기 시타의 싸움을 중단시켜야만 한다. 오케이. 아, 저 남자 목소리라면은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돼요. 너무 빨리 나가버려. 그래도 나 나름대로 살짝 낮게 내고는 있기는 해.
왠지 그 파이터가 오려면은 마리아가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아니, 이 사람은 총쏜 사진이 제일 많아. 아니, 잠깐만요. 제 이름이 마리아인 건가요? 그 말에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방아쇠를 당기려다 말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총구는 아직 나의 머리를 똑바로 노리고 있었다. 무슨 의미고 뭐고 전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웃기지 마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만에 하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죽고 싶었다. 저는 오우사와 히토미인가요?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나의 모습을 뚫어주러 쳐다보았다. 제길 이건...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다. 자세히 설명해라.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설명하라고 해도 기억이 없는데요? 창고에서 정신을 차린 후 겪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그렇게 된 일인가? 응? 지팡이의 남자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맥주 상자에 털썩 앉았다.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믿어준 모양이다. 일단은 안심했다. 그래서 저는 오사와 히토미인가요? 아니, 그럼 오사와 히토미란 건 누구죠? 저와 닮은 사람인가요? 시끄럽군. 조용히 해.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내뱉듯 말했다. 저 오사와 히토미가 아닌 저한텐 용건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되지. 그럼 저 이만 가봐도 돼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권총의 총구는 지면을 향한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를 향한 살인은 없어진 모양이지만 아무 말 없이 이곳을 떠날 순 없을 것 같았다. 얌전히 도망칠 기회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얌전히 도망칠 기회가 오는 걸 기다리자.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르겠군.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늦어버린다고? 신경 쓰이는 말이었지만 물어볼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신이 오사와 히토미가 아니란 것은 확실해졌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짐작도 안 되는 상태로 되돌아오고 만 것이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다. 나 또한 이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왜 이렇게 화면이 뭐 이렇게 돼?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 걸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기억이 날랑말랑하나? 역시 너에게는 볼 일이 없다. 이윽고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가라. 이제 쫓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솔직히 그 말은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방심시켜놓고 등에서 썰셈인지도. 단 경찰에게도 집에도 가지 마라. 당분간은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어. 당분간이라니 어느 정도로 말이죠? 해가 질 때까지다.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있겠지. 모든 게 끝난다고?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바뀌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그때 뭐 터지는 건가?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주지 않겠어? 남자가 불현듯 말했다. 뭘요? 기억을 되찾았을 때 너는 분명 날 원망하게 되겠지. 그러니 먼저 사과해두마.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로 미안하다. 돌려줄 말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일례한 후 등을 돌리기 달리기 시작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아, 히토미를 죽일 거라서?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시킨 대로 당분간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렇다곤 해도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거리에서 그런 장소를 간단히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예의목걸이를 산 잡화점 앞에 있었다. 아, 여기에서 이제 그 둘 싸움을 이렇게 여기서 숨겨달라고 해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타마군! 야나기시타가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버렸지 뭐야. 아니 분명히 사장님이 뭔가에 저지른 게 틀림없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글쎄 도둑이라는 거야. 자기의 말로 죽은 걸 팔아치우는 날강도 같은 인간인 주제.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타마군 도와줘! 도와달라고! 야나기시타는 떼쓴 알처럼 발부둥쳤다. 아는 사람이에요?
점원이 나에게 물었다. 아니 그게 뭐 어찌어찌 곤란하다고요. 남의 영업장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요. 확실히 이보다 더한 영업방에 넣겠지. 아이, 죄송하지만 이 사람 경찰서에 데리고 가주지 않을래요? 경찰서요? 네. 아, 경찰은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경찰에겐 가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다. 순순히 그 말대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지만 왠지 스스로도 경찰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야나기시타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거야, 그게 좋겠어. 타마곤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해야지. 그걸로 디 엔드. 안녕, 바이바이, 그치?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둘이서 밖으로 나왔다. 모자가 이렇게인가? 싸움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얘로 와가지고. 좋아, 그럼 지리군을 찾자고. 야나기시타가 깍깍거리며 말했다. 네? 경찰서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로 갈 리가 없잖아. 아니, 타마곤이 와줘서 정말로 다행이라니까. 그럼 7인군을 찾자고. 7인은 왜? 깊은 표정을 짓는 야나기시타의 얼굴을 보니 대충 예상이 갔다. 또 돈이 될 만한 꼰수를 잡은 거군요. 타마곤 예리한데? 오후가 아니잖아요. 사장님 얼굴에 쓰여있다고요. 내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야나기시타는 힘껏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천만엔! 자, 어서 벌어보자꾸나. 누구한테 대고 말하는 건지 야나기시타는 검지손가락을 전방향에 찔렀다. 수주후? 수주후? 그레이트 스톰이, 그것은 경이로운 위장의 제존. 거대한 위장이 눈앞에 쌓인 빙산을 담아내었을 때 사회자의 아나운서 울려퍼지는 환성에 떠밀려 7위와 내가 표창대 위에 올라섰다. 우승한 것은 7위. 커다란 천만의 지폐를 하나 들고 크게 웃고 있었다. 준우승자는 바로 나다. 처음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막상 해보니 많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쾌감만 좀 느꼈다.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다.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낸 것이다. 7위를 뛰어넘어 왕좌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의 목표다. 아니, 이거 배드엔딩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배드엔딩이네요. 여기서는 또 뭘 바꿔야 되는 거죠? 폭식의 왕좌를 노려라. 결국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로 많이 먹기 대회에서 인생을 걸게 되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능하면 기억을 되찾아야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지팡이의 남자와 있었던 뒷골목에 야나기시타가 등장하면 지팡이의 남자가 있던 곳에 야나기시타가 등장을 한다고? 마리아의 운명이 싹 바뀐다. 야나기시타가 자파점에 구속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또 다른 게 있나봐요. 야나기시타가 그 자파점 놈한테 잡히면 안 되네. 그러게, 애초에 왜 잡힌 거야 진짜. 그러려면 미노리카와인 것 같지만 이제 카노 아니면은 카노 가보죠. 카노 사사야마가 찔린 현장으로 경찰서 어쩌고 했으니까 마루야마초에 위치한 현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카노우는 넘어질 듯한 기세로 차에서 뛰어내렸다. 현장은 경찰관과 구경꾼들로 혼잡했다. 비켜주세요! 커다란 피웅덩이 한가운데 사사야마가 누워있었다. 아 맞다, 사사야마 찜? 이거 진짜야 근데? 다급히 달려갔다. 배에 깊숙이 꽂힌 나이프가 호흡과 함께 위아래로 움직였다. 방심을 버렸어. 꺼질 듯한 목소리로 사사야마가 중얼거렸다. 말하지 마세요. 이래서야 밑장 회생을 챙겨주긴 글렀네. 사사야마는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냈다. 소중하게 감싸인 표정에는 귀여운 리본이 달려있었다. 이거 밑장에게 전해줘. 카노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선배 손으로 직접 전해주세요. 너 밑장하고 만난 적 없지? 엄청 이쁘다고. 만나면 깜짝 놀랄걸? 알았어요. 알았다니깐요. 카노우 부탁한다. 미장한테 전해줘. 사사야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선물 상자를 카노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뭐 죽어?
사야마의 손이 피웅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였냐고? 그 외국인이. 사사야마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격렬한 분노가 끌어올렸다. 진짠가 본데?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이 힘을 주고 체포된 탈릭을 향해 다가갔다. 이 자식. 있는 힘껏 오른팔을 휘둘렀을 때 무언가 카노우의 팔꿈치를 단단히 붙잡았다. 급히 돌아보니 잭이 서 있었다. 이건 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에선 용의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건가? 카노우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주먹을 내렸다. 그럴 리가 없잖아. 두 사람을 대화를 듣고 탈릭이 코웃음 쳤다. 잭은 차가운 눈빛으로 탈릭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귓가에서 뭔가를 속삭이자 갑자기 탈릭이 오글해서 핏기가 사라졌다. 탈릭은 체념한 듯 잭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잭은 살짝 끄덕이고는 곁에 있던 경찰관에게 탈릭을 넘겼다. 카노우가 잭을 추궁했다. 그 녀석과 무슨 얘기란 거지? 탈릭은 히토미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도겐자카에 정차되어 있는 파란 벤에게 타라고 말이야. 아무래도 잭의 예상이 맞았던 모양이다. 그나저나 탈릭을 잘도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자백시켰군. 어떻게 입으려는 거지? 몰라도 돼. 잭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수사본부에 파란 벤에 대해 보고했다. 어떻게 한 건데? 쿠제가 도겐자카 근처의 수사위원들을 통해 확인해보았지만 현재 파란 벤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모든 수사인원들에게 파란 벤을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카노우는 마음속으로 형사정신 수첩의 내용을 떠올렸다. 형사의 마음가짐 제14조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라. 죽을 때는 받침대가 되어주리라. 되어주어라. 머리론 이해했지만 피투성이가 된 사사야마의 모습을 간단히 떨쳐낼 수 없었다. 동료가 부상을 입은 걸 보는 건 처음인가? 잭이 옆으로 다가왔다. 쉬고 있을 여유는 없어.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여기를 쳐라. 어? 잭은 자신의 턱을 내밀었다. 쳐라. 미국식이다. 의외의 제안에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이 지어졌다. 아무 말 없이 한 발 먹였다. 잭은 담담한 표정으로 카노우의 분노를 수용했다. 그러한 그의 태도 앞에서 카나오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미숙한 탓에 사사야마 선배가. 스스로 탓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또 비꼬는 거냐? 그렇게 대꾸하자 잭은 입을 다물고 어깨를 쓱해 보였다. 돌연 무전에서 쿠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파란벤의 발견 진난 1초 공원도로다. 그곳에 토미가 그리고 어쩌면 사건의 주모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카노우는 반사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잭은 묵묵히 그 뒤를 쫓았다. 너무 뛰어가고 엄마 왔을 때 강아지 두 마리 나가는 것 같아. 뒷골목을 빠져나가 공원도로를 향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카노우를 잭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다. 육상 경험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해군이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공원도로에 도착한다. 카노우 벤을 발견하더라도 함부로 다가가지 마라. 감정일지 몰라. 녀석들은 목적을 위해 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지. 무슨 짓이든? 라면인 줄. 그 말을 듣고서 사사한 말 떠올렸다. 그래 알고 있어. 이윽고 공원도로에 들어섰던 차였다. 응? 대포를 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뭔가 잘못됐어. 카노우는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날만한 소리가 아니야. 빗땡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갑자기 닥친 비상적인 상황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굳어있었다. 뭐지? 어? 웬 영상? 어? 뭐지? 사고같은 느낌의 폭발이 아니었다. 분명 폭발물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주변에는 폭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미노리카시! 미노리카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붙든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추돌사고를 대해 알려준 여자였다. 아직 숨이 붙어있을지 몰라 카노우는 남자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다. 경찰입니다! 뭐 기자 아니야? 남자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장기를 다친 모양이다. 괜찮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남자가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뭔가에 말하려 했다. 어? 남자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지만 카노우는 그의 말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는 알고 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뒤에가 그 여잔데? 그 선수?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곧바로 남자를 들 곳에 실었다. 카나오도 구급대원에게 경찰 수첩을 보인 후 남자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언제 눈을 다시 뜰지 알 수 없었지만 반드시 드러내야만 한다. 남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히토미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항바이러스제, 탄닉이 히토미를 보냈던 푸른벤, 그리고 그 벤의 폭발. 그 남자라면 모든 키워드를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사건의 단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도 배드엔딩인가 보네. 일단은 지금 다 무조건 배드엔딩이 뜨고 있네요. 사라진 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폭발에 말린 남자 미노리카아는 정보를 캐리했지만 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미노리카아가 무사했다면 카노우의 운명도 이것과 다르게 흘렀겠지.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어떤 인물이 15시 30분에 외친 고함 소리다. 이 고함의 내용이 카노우와 미노리카아의 운명을 좌우한다. 고함 소리? 자, 그 다음에 오사와 마리아 아치 미노리카와로 가야 되나? 아침? 감시 카메라 모니터실로 한번 볼게요. 달리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이토미를 돌아봤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걷는 편이 좋아? 괜찮아요. 아치씨 앞에! 히토미의 목소리를 듣고 정면으로 시선을 돌리자 고개 숙인 여자애가 눈앞으로 닥쳐온 것이 보였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트와이누님 18개월 구독님 고맙다냥. 감사합니다. 아 왜요? 뭐가 막 보여요? 아 저거 뭐야? 엄마야? 아 투네이션이 서버 점검 중이네. 오케이. 투네이션을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가 투네이션이 뭐지? 이건가? 아 오케이 꺼놓을게요. 다급히 여자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치는 다급히 여자아이를 안아들었다. 그와 동시에 여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색지가 바닥에 흩어졌다. 게다가 운이 나쁘게도 색지가 떨어진 장소는 길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 더미 위였다. 와 미안해. 아치는 색지를 주워 모았다. 이거 이렇게 돼버렸는데 색지에 줄 수가 없어도 큰 얼룩이 진 상태. 됐어요. 버려주세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요. 팔리지 않아? 히토미가 물었다. 다시 쓰면 되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것보다요. 이 근처에 문구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라면 도겐자카 위로 올라가면 하나 있는데. 이거 받아. 아치는 얇은 지갑 안에서 5,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종이값. 썼던 걸 돌려놓을 순 없지만 아이는 곤란한 듯 지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괜찮으니까 받아둬.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는 겉보기와 달리 똑 부러지는 말투로 인사한 후 도게자카로 올라갔다. 아치는 어지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거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낡은 상가 빌딩에 계단을 올라갔다. 뭐야? 자고 있는 거지? 깜짝이야. 2층에는 접수대 같은 창문이 있어서 그곳을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의 모습이 보였다. 어? 일어나봐 아저씨. 아치가 가볍게 창문을 두드리자 관리인은 당황해하며 눈을 떴다. 뭐냐? 아치씨냐? 놀래키지 말라고. 지가 한 글자 많잖아. 아치치냐고 했구나. 그래 오늘 체크하러 온 사람도 없거든. 정말이지 이래도 되는 거야? 모처럼 만든 감신 모니터인데. 그렇게 말한 관리인은 크게 아픔을 했다. 사실 아버지가 나한테 한번 체크하라고 해서 온 거야.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라? 누구야?
아치치랑 뜨거운 사이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오우사와 히토미라고 합니다. 어이 어이 뭐야? 역시 아치치 여친인 거야? 하나하나 치가 많아. 그리고 그런 건 어쨌든 상관없잖아. 얼른 열쇠나 빌려줘. 아치는 식은땀 흘리며 열쇠 내놓으란 제스처를 취했다.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맞아요. 저희들 사귀게 돼서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이고. 부침스럽게 웃으며 히토미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 이건 놀랐구만. 아치치한테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관리인은 놀라며 열쇠에 건네주었다. 잘됐네 아치치치. 오이 치가 하나 한 글자 더 늘었잖아. 애초에 사귄다니. 아치는 관리인 이상으로 놀라 히토미 얼굴을 쳐다보았다. 열쇠는 관리인과 아치 사이에서 진차처럼 흔들거렸다. 가요 아치씨. 히토미가 옆에서 아치의 팔짱을 끼었다. 정신을 차리고 열쇠를 받아 계단으로 올라왔다. 야 아치 좋겠네. 아 미안해요. 멋대로 사귄다고 이상한 거짓말 해버려서. 아니야 갑자기 그런 소리 하니까 솔직히 놀랐달까. 저도 모르게 뺨 근육이 느슨해진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히토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미안해요 민폐했죠? 아니 민폐라니 전혀 아니야. 오히려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단 한시라도 빨리 파란 밴을 찾아야만 한다. 광대 튀어나온 거 봐라 아씨. 감시 카메라 실인 곳 친구는 방 안에 달랑 한 대의 컴퓨터밖에 없었다. 이게 감시 모니터 시스템? 아치는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컴퓨터 하나로 상점값 전체를 살필 수 있어. 하나로? 히토미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 불안한 염려 얼굴에 아치는 마음이 떨려왔다. 난 히토미의 언니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몰라. 하지만 갑자기? 나한테 있어 히토미는 지금 이대로 매력적이야. 그 말을 들은 히토미는 뭐래 이 새끼 갑자기. 그도 그러게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잖아. 그건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 아니 아까 사귄다고 했다고 이씨.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한 녀석들이 태반이야. 이 사심충아. 아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엔 아무도 당연한 일 같은 건 챙기지 않아. 아니었음 이 시부야가 그렇게 쓰레기투성이가 되진 않았겠지. 적어도 난 특별한 일이 더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걸. 당연한 일은 제대로 챙기는 평범함이 난 더 좋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치가 쑥스러워하자 히토미도 부끄러운 듯 고개 숙였다. 아 준비 오케이다. 화제를 바꾸듯 컴퓨터 쪽으로 향했다. 이건 나도 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거든. 마우스로 프로그램... 정말?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열자 모니터에 4개의 윈도우 창이 열렸다. 각각의 창에 시부야 거리가 찍혀나오고 있었다. 조금 끊겨보이는 건 2초마다 갱신돼서 그래. 키보드를 조작하자 다른 장소에 비춘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시부야가 막 진짜 정말 큰 건 아니고 진짜 홍대만한가?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전체 화면으로 바꾸었다. 이거라면 정말 파란 밴을 찾을 수 있을지도. 히토미도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감시 시스템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하시네요. 그 뭐냐? 그 도쿄 전기공학대... 전기공학대? 그랬지만 어머니랑 결혼하라고 지금의 전기점을 잇기로 했대. 그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서울대 아니야?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그럼 가게는 두 분이? 아침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머니는 내가 4살 때 돌아가셨어. 그랬군요. 아치보다 히토미 쪽이 어두운 목소리가 되었다. 뭐 그런 건 어쨌든 이거 봐 이거. 모니터에는 아까 기공에서 만난 궁상맞은 남자가 찍혀나오고 있었다. 어라? 이 사람. 궁상맞은 남자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코트 차림의 남자가 뒤쫓았다. 이 아저씨 잘 쫓아가네. 궁상맞은 남자들이 모습에 사라졌기 때문에 아치는 다른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다. 다시 궁상맞은 남자가 도망치는 모습이 나왔다. 계속해서 화면을 바꾸면 어디까지든 이 남자를 쫓는 것도 가능했다. 그치만 말이지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어?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담은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치, 이게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말한 거면은 이제 반대로 그 지팡이 남자랑 그 사람들이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지팡이 남자에게 쫓기던 자신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다. 아채씨, 놀지 말고 파란면을 사주세요. 하지만 좀 신경이 쓰여서 아치는 다른 화면으로 계속 쫓았다. 아치는 계속해서 궁상맞아 보이는 남자의 모습을 쫓았다. 남자는 센터거리에 있는 잡화점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아까 본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궁상맞은 남자의 뒤를 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전유성 남의 노트북을 훔친 모양인데? 얼마간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 저예요. 히토미 핸드폰이 울렸다. 이거 히토미 벨소리라고? 다나카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 아까도 느꼈던 허탈한 기분이 느껴졌다. 에? 문자를 보자마자 히토미가 소리 질렀다. 아치 씨, 다나카 씨가 파란면을 찾았대요. 뭐라고? 그 문자 읽어봐. 네. 달려서 쫓아왔지만 놓쳐버렸어. 진한 방면으로 향했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언니는? 언니 일단 떴고? 차에 있었대? 아니요, 거기까지는.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아치는 지난 인근을 감시카메라로 화면을 바꿨다. 단 몇 초의 시간도 아까웠다. 네 개의 새로운 화면이 열렸다. 아치는 키보드를 쳐서 그중 하나를 확대했다. 어? 히토미가 작은 소리를 흘렸다. 있네, 있어. 모니터에는 확실히 파란 벤이 찍혀 있었다. 어? To be continue인가? 아, 뭐야, 이걸 그냥 이대로 간다고? 아치와 히토미는 전력 질주하며 다른 남자 미쿠를 찾아서 여기도 점프 있네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그저 달리기만 했다. 기나긴 마라톤의 골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역앞에서 왼쪽으로 꺾어 세이브 백화점 앞을 지나갔다. 위험한데 이거? 아치가 손가락으로 앞으로 가리켰다. 완만한 경사로 좁혀내 파란 벤이 서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춘 아치를 내버려 두고 히토미가 경사로를 뛰어 올라갔다. 헤헤, 벤에는 유괴범 일당이 타고 있을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 떨어져, 가까이 가지마! 아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재지 않은 아치의 목소리는 히토미 귀에 닿지 않았다. 언니를 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머리가 한가득이었다. 아치는 히토미를 뒤쫓아 달렸다. 먼저 도착한 히토미는 벤의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 하지만 썬팅이 되어 있었던 탓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히토미는 어쩔 수 없이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저거 폭발하잖아. 아치의 시야에서 히토미의 모습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벤의 지붕이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지며 불기둥이 솟아났다. 히토미! 아침 필사적으로 히토미의 모습을 찾았다. 죽었지 저건. 벤에서 수미터 떨어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어? 히토미야, 카난이었다. 히토미, 정신 차려. 아치가 안을 일으키자 히토미가 어렴풋이 눈을 떴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히토미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치의 물음에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히토미의 목덜미에는 붉은 자국이 묻어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보니 그 이상의 출혈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의 피가 튄 것처럼 보였다. 일단 부상을 목에 이거 가져간 거 아니야? 아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히토미는 무사한가? 쓰러져 있던 카난이 몸을 일으켰다. 그치,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댔을 때 푹 찔렀을 수도 있지? 옷의 부분 탄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선 피를 흘리고 있어. 얘 피네. 네가 구해준 거냐? 무사한 건가? 그래, 히토미의 언니는? 아치의 질문에 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마? 하고 차량 내부를 살펴봤다. 화염과 검은 연기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게 무슨... 아치는 시선을 돌렸다. 어서 히토미를 데리고 가. 지금 녀석들이 오면. 카나니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알았어. 아치는 조심스럽게 히토미를 안아들었다.
기다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카난이 아치를 불러 세웠다. 알파르드야. 알파르드? 뭐? 알파르드. 흑막의 이름이야. 사건을 쫓다 보면 그 이름을 듣게 되겠지. 하지만 목숨이 아깝다면 더 이상 알파르드에겐 관여하지. 그럼 왜 알려줘? 알았으면 가. 알았어. 아치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갈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히토미를 안고 떠나는 아치의 뒤로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로 불기둥이 더욱 거세어지더니 하늘 향해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어? 투비 컨티뉴인 거 보니까 이게 맞나 봐요. 대신 여기에서 점프 한번 해야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저기가 배드엔딩이 났으니까 지금 보면은 점프가 두 개가 있어요. 점프를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근데 안 되나 본데? 배드엔딩이 나서 그런가? 여기에서 놓쳐버렸어. 그러면 언니는 하고 싶은데 마리아로 아직 못 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밑에 게 점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남자도 안 됩니다. 다른 남자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카누가 배드엔딩이었고 미노리카와로 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야나기시타 추적에서 여기에서 미노리카가 다른 선택을 자 자파점이 아니라 엔도 전기점을 가볼까요? 엔더우 전기점이다. 컴퓨터로 팔 수 있을 법한 가게라고 하면 그 두 곳밖에 떠올리지 않는다. 제길 이쪽으로 달려간 건 헤이크였군. 미노리카는 도겐자카를 향해 달렸다. 아, 자파점 한 번 더 가도 되나? 어? 역전의 스크램블 교차로까지 갔을 때 센터 거리로 통하는 골목으로 무언가 기다란 것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감색 비스무리한 줄무늬 양복. 그런 거 입고 다닐 만한 인간은 그 남자밖에 없다. 하지만 어째서 도겐자카가 아닌 센터 거리에? 생각났다. 버닝해머 이벤트 회장 근처에 있던 자파점. 그곳에 분명 PC 고가 맵이라는. 뭐 어쨌든 똑같네. 아유 오피조아님 1개월 신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없다. 야나기시타는 그곳에 노트북을 팔 석쌤이었던 것이다. 미노리카는 경로를 수정하여 센터 거리를 향해 달려갔다. 찾았다 야나기시타! 미노리카는 여기는 이러면 똑같아지는데? 바보는 니놈이다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보는 니놈이다. 미노리카는 이번에야말로 야나기시타의 머리를 때려주었다. 한방 먹인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거기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야나기시타의 눈꼬리가 내려갔다. 오마이 엔젤! 내 사랑 미코짱이 어째서 이곳에! 맞네, 달라지네. 그곳에는 무슨 일인지 울먹거리고 있는 미쿠가 서 있었다. 미노리카 씨, 미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미쿠는 미노리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응? 야나기시타는 미노리카와 미쿠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두 사람 아는 사이입니까? 뭐 그렇지. 그런 것보다 설마 네가 반해버린 여자라던 게. 그렇습니다. 미쿠짱입니다. 저 미쿠짱의 입장곡을 착신 멜로디로 설정해 놓을 정도라고요. 흥분한 야나기시타를 무시하고 미쿠는 미노리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버렸어요. 합기 요술을 하는 여자한테. 저버렸다라고요. 미쿠는 미노리카의 가슴팍에 안겨들었다. 어? 야나기시타가 작은 비명을 흘렸다. 뭡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가볍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미노리카씨 합기 요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 너무 분해서. 미노리카의 가슴에 미쿠는 더욱 깊숙이 얼굴을 파묻혔다. 불공평해. 야나기시타는 눈꼬리에 눈물을 맺어가며 달려나갔다. 미노리카는 그의 슬픈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자식 내빼다니. 파트너도 돌았으니 일단 봐주기로 할까? 평상시라면 상대방이 반성할 때까지 철저하게 설교했을 테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 이 둘이 같이 가면은 아까 그 뭐 거기에서 죽잖아. 자파점 점원에서 사정을 설명하자 점원은 찝찝한 미소를 띄었다.
그랬었군요. 뭐 이쪽도 장사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속품이 빠진 물건은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은 부속품이 딸려 있었다면 받았다는 건가? 그야 물론이죠. 장모이라도 팔아치우면 마찬가지니까요. 저모는 십사를 인정하고 느긋하게 있었다. 뭐 그건 그렇지. 미노리카와도 함께 웃었다. 라니 그럴 리가 있냐? 큰 소리로 일갈하자 저모의 시선이 허공을 맨달았다. 설마 이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 전부가 장물은 아니지? 당치도 않습니다. 말해두겠지만 나한테 거짓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내 취재를 받아본 당신이라면 알고 있겠지? 날카롭게 돌아보자 저모는 더욱 허둥댔다. 그럼 여기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은 길에 버려져 있는 물건을 주워서 되파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물은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그게 장물 아니야? 저모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바보 자식, 떨어져 있는 걸 주워 파는 행위도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역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경찰이 아니지 법보다는 호기심을 우선시하는 남자다. 참고 삼아 물어보는데 어떤 걸 주워서 팔았지? 어떤 거냐뇨. 저거라든가 또 저거라든가 그리고 이거랑 저거? 미노리카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아니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느 물건이고 상당한 가격이 붙어있었다. 이런데도 팔리는 건가? 그게 말이죠. 팔린다는 건 오늘도 저쪽이 커다란 목걸이를 말이죠. 4만엔이라고 가격을 붙여놨었습니다만 깎아서 3만엔에 많이 깎아도 완전히 남는 장사라 이건가? 네 그야 주운 물건이니까요. 하하하. 미노리카와 저모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러니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 멍청한 자식아. 이런 장사 지금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의의 펜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저모는 몇 번이고 고개 숙였다. 이제 됐나? 죽진 않았네. 이쪽도 바쁜 몸이었기 때문에 일단 용서해주기로 했다. 그나저나 바보 같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원고는 편집부에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노트북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서자 작은 그림자가 길을 막아섰다. 응? 미노리카 씨. 미노리카와의 앞을 막아선 미코가 말했다. 어디라도 좋으니 합기효수를 가르치는 도장을 소개해주세요. 미안해.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미쿠의 부탁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미쿠는 그 자리에서 비켜주지 않았다. 전에도 도장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뭐 그러고 보니 그랬지. 오른편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놓치지 않고 길을 막아섰다. 어? 미노리카가 저를 격투기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거라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라도 곤란해. 왼쪽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무리였다. 맨투맨 디펜스를 하자 찰싹부터 마크를 당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미쿠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저 이대로는 분해서. 미노리카는 미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은 기회다. 이참에 격투기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랑? 이길 때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 뭐가 맞을까? 이참에 격투기 말고 딴 거 해보는 게 어때? 에? 어차피 격투기쇼 챔피언이잖아. 그런 건 그만두고 좀 더 여자애다운 일을 찾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 말에 미쿠는 몸을 가는 게 떠들었다. 엄마야. 바까! 미쿠는 미노리카의 뺨을 때렸다. 너무해. 어떻게 그런. 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쿠는 도망치듯 달려나갔다. 어이 미쿠! 미노리카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미쿠는 돌아보지 않았다. 뺨을 맞은 자리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그로서는 드물게도 스스로 뱉은 말을 후회했다. 조금 더 상냥하게 말해준 편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합기유숙 도장이라며 몇 군데 떠오르는 곳이 있었다. 시간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소개시켜줬을 터.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까진 앞으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래도 여유가 없었다. 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편집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제기랄 이대로는 일에 손이 안 잡혀. 미노리카는 달리기 시작했다. 편집부와는 반대 방향으로 미쿠를 쫓아 달렸다. 아? 이게 키바웃이라고?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키바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키바웃을 깨려면요 그 점프를 통해서 깨면 되거든요. 일단 애들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싹 바뀌었어. 보이시죠? 지금 싹 바뀌어갖고 마리아부터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나 또한 이곳에서 나는
오케이. 난 누구인 걸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탐험군! 나는 탐험? 탐험?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니 야나기시타가 법석을 떨며 달라오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거라고 해도 이런 느낌으로 매일을 기운차게 보낼 게 틀림없다. 다행이야, 역시 타마군이었어.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혀를 차더니 권총을 집어넣고 자리를 떠났다. 어라? 이번엔 중년 남자랑 같이 있었던 거야? 너 청순한 얼굴하고 의외로 남자를 밝히는구나. 야, 목걸이 차고 있는 거 봐. 사장님, 나이스해요. 나는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뭔가 기억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도 지팡이의 남자에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게 기뻤다. 에? 내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을 낸다? 야나기시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런 것보다 타마군. 야나기시타가 속닥거렸다. 정말이지 바보 같았지 뭐야. 그런 잡지의 스크래치 카드 따위에 눈이 뒤집히다니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보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게 말이야. 야나기시타는 입가에 손을 대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렸거든. 1억 청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거 아까도 비슷한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지닌 듯 말하자 야나기시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달라. 스케일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듣고 놀라지나 마. 사실 놀라도 상관없어. 분명 타마군도 들으면 놀랄 테니까. 큰 돈을 만질 생각은 있는지 야나기시타가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번엔 세상이나 천만했냐. 하늘 향해 손가락을 치켜대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놀랐지? 그냥 놀랬겠지. 게다가 이게 투자금은 제로라고. 한마디로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눈을 빛내며 야나기시타가 말했다. 하하, 이거라면 나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너무 바보 같았어. 딴지를 걸 기분도 들지 않았다. 애초에 천만엔 가지고 억만장자라니. 그건 그렇고 7분은 못 봤어? 1000만엔을 얻으려면 7군엠이 꼭 필요한데. 7이시요? 회장에서 헤어진 뒤로 못 만났는데요? 그렇구나. 혹시라도 7군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줘. 알았어요.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협력하기로 했다. 고마워 타마군. 모처럼이니까 조금만 힌트를 줄까? 힌트 말인가요? 그래, 듣고 싶지? 네,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까지 부탁한다면 알려줄게. 야나기시타는 한껏 생생을 내더니 목소리를 바꿔 말했다. 거대한 위장이 눈앞에 쌓인 무수한 빙산을 담아내었을 때 용사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손에 넣는다. 뭐 팥빙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질린 듯한 말처럼 묻자 기분 나쁜 정도로 기쁜 표정을 지었다. 전설이야. 지금 그 구조를 잘 기억해두는 게 좋아. 역사의 상징인 일 될 테니까. 이미 이 사람 자체가 전설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7군을 부탁할게. 아디오스. 아디오스? 오케이. 태풍 같은 기세로 야나기시타가 자리를 뜨자 나는 뒷골목에 홀로 남겨졌다. 후, 급격하게 피로감이 말려들었다. 그런데 길바닥에 수첩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 아까 그 남자 거? 나는 수첩을 집어들고 안쪽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세 명의 젊은 남녀가 찍혀있는 사진. 설마 아빠랑 엄마인가? 누구지? 오사와랑. 그러게, 너무 다르긴 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경찰서로 가야 되나? 가더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가령 오사와 히토미라는 사람이 노려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경찰은 분명 그게 누굽니까? 누가 노린다는 거죠? 같은 질문을 하겠지? 아니, 그 이전에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사와 히토미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그녀를 노리고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애초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잖아? 장난치지 말라며 쫓겨날 게 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목에 건 목걸이가 힘없이 흔들렸다. 여기서 킵아웃인가? 아, 여기에서 킵아웃 떴네요? 그 다음에
아치도 바뀌었어요. 아치도. 아치도 바뀌었고 카노우는 배드엔딩 그대로고 오사와도 열렸네요. 마리아 아치부터 감시 카메라를 자 여기에서 파란 벤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아까는 미안하지만 좀 신경 쓰여서라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안하면서 아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켰다. 계속 카메라를 바꿔봐도 파란 벤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얼마간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예요. 히토미 핸드폰이 울렸다. 다나카 씨한테서 문자 왔어요. 그래. 아까도 느꼈던 허탈한 기분이 느껴졌다. 어? 하면서 아 히토미 기다려인가? 하늘을 향해 똑같은 루트인가?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에서 볼게요. 점프가 다시 생겼네. 오케이 오케이. 점프를 여기에서 미니밴으로 당하는 거 다른 남자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아치와이토미는 전력제인 줄 알아요. 벤이 찍히던 장소로 향했다. 여기에서 전력제인 줄 하던 다른 남자 미쿠를 찾아서 이노리카와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쿠를 쫓아 공원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다. 어 이게 히토미니까 어 뭐야 오 갑작스레 불어닥친 폭풍에 크게 튕겨져 날아갔다. 격한 이명이 머릿속을 때렸다.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생각해봤지만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귀에 울렸다. 고무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미노리카씨! 먼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노리카씨! 미쿠인가? 눈을 떠보니 창백한 얼굴을 한 미쿠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는 조금 말이 지나쳤지?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보다! 이거 배드엔딩 같은데? 미노리카의 입에서 흘러나온 피를 본 미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고만은 프레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꺼져가는 목소리로 미쿠에게 물었다. 저기 있던 벤이 폭발했어요. 폭발? 길 한복판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미노리카와는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2년 전에 가스미 가스키에서 일어난 바이오 테러 미수 사건이 떠올랐다. 경찰청 앞에서 무인 상태였던 벤 한 대가 폭발하고 그 후 지하철 역내에서 유독성 가스를 살포하는 기계가 발견되었다. 미노리카의 내리에 오우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계의 파워 밸런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 말과 이번 폭발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있다. 있을 게 틀림없다. 라이터로서 직감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이 시부야에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입니다! 양봉이...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상처를 일으킨 덕에 기도가 확보되어 숨을 크게 들이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폐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이제 틀렸군. 라이터로서의 직감은 빛나고 있었지만 이젠 그것을 기사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장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말로라도 전해두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미노리카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오사와... 오사와 켄지... 세계의 파워 밸런스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구급대원이 다급히 들꽃을 가지고 왔다. 흙은 옆을 보니 폭발에 말려든 수많은 피해자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구급대원이 들꽃을 가지고 미노리카의 곁으로 다가왔다. 난 신경쓰지 마. 난 이제 글렀다고. 다른 녀석을 태워. 하지만 미노리카의 외침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배드엔딩인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심한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심한 말을 했지 않았다면 그 여자애가 이렇게 울면서 가지 않았을 거고 쫓아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미쿠를 쫓아 공원도로로 왔을 때 벤이 폭발을 일으켰다.
어떤 인물이 말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노리카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정신이 팔려 벤에 다가가지 않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여자애한테 했던 말이 너무 말넘심이었으니까 흥미를 좀 바꿀 만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아서는 리쿠에게 말이 심했지. 이게 낫겠네. 그럼 이길 때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 스스로의 힘을 어떻게든 해야지. 그치만 어차피 격투기쇼 챔피언이잖아. 진짜 승부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쪽이 틀린 거 아닌가? 그 말에 미쿠는 몸을 가늘게 떨었다. 어? 마카! 아니 왜! 그러면은 마지막? 아, 점프해서 그런가? 미안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라니. 그래봐야 격투기 없어. 바카! 엄마야, 배드엔딩 난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오케이. 요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저기 점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위쪽 점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아직 점프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마리아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사람은 안 변해. 후, 급격하게 피로감이 밀려들었다. 그런데 길바닥에 수첩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지팡이에 남자가 떨어뜨린 걸까? 나는 수첩을 집어들고 안쪽을 살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세 명의 젊은 남녀가 찍혀있는 사진이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경찰서로 가야 되나? 가더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가령... 뭐야,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목에 건 목걸이가 힘없이 흔들렸다. 이 똑같은가 봐. 딴 데에서 해야 되나 봐요. 아, 킵아웃 떴다. 이제 점프해서 하면 되겠다. 킵아웃이 떠서 이제 여기에서 점프를 해서 오면 될 듯합니다. 아치에서 언니로 한 다음에 활성화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한 다음에 달려서 쫓아왔지만 놓쳐버렸어. 그러면 언니는 여기에서 점프로다가 마리아로 가겠습니다. 난 정처 없이 거리를 걸어다녔다. 백화점 앞에 걸린 대간판에는 여성 가수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매우 인기 있는 가수였는지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다. 기분 탓일까? 얼마 전에 어디서 같은 포스터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아니야? 간판 아래 휴대전화를 손에 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통화 상대와 뭔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 같다. 특별히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 본인 아니야, 진짜? 공원가에서 나와 발걸음을 멈췄다. 정처 없이 돌아다닌 것도 지쳤다. 공허한 시선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그러자 길 저편에 푸른색 밴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어? 가슴이 뛰었다. 알고 있어. 나는 저 차를 알고 있어. 저기로 가면 분명 뭔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런 느낌에 강하게 떠밀리듯 밴으로 다가갔다. 폭발된 건가?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강한 돌풍에 튕겨져 나가 눈앞의 풍경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때 할 수 없는 광경이 내리를 스쳤다. 기억 찾는 건가?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이국의 땅. 이란이구나. 익숙하지 않은 구조의 방. 소녀.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중요한 사실이 떠오르려 했던 그때 나의 의식은 뚝 하고 끊겨버렸다. 카난. 어? 왜 배드엔딩이야? 갑작스러운 폭풍.
차량이 폭발하는 데 말려들어 마리아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푸른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떤 인물의 행동에 의해 그 자리에 토우야마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에게 말을 걸다 보면 차량이 접근하지 않게 되겠지. 아, 그게 아까 그 아치 쪽에서 그러면은 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치가 아까 만났었잖아요. 아치가 여기에서 그 꼬맹이를 부딪혔는데 돈을 지어줬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치는 재빨리 옆으로 굴러야 돼. 부딪히진 않았지만 조금 놀래켜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미안, 괜찮은 거야? 아치는 여자아이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아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누구랑 만날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이상한 애로군, 아치는 생각했다. 그러고 이제 여기는 아마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리아로 점프를 해서 가야 되나? 그냥 가도 되겠지 이제? 정처 없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만나야 되네. 여기에서 나는 정처 없이 어쨌든 바로 되네. 자, 여기에서 여자 사진이 대간판에는 여성 가수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사람마다 유명한 여자 가수인지. 바뀌었다. 대간판 앞에서 하나를 발견했다. 어떤 여성에게 색종이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다. 응? 저 여자 포스터에 실린 가수랑 닮아 보인다. 게다가 예전에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어디서 본 걸까? 정말이지 기억상실이란 건 성가시다니까? 잊어버린 건지 애초에 만난 적도 없는 건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 여성은 나열된 색종이를 한 장 한 장 손에 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성을 내고 있었다. 하나야! 손을 흔들며 다가가자 곁에 있던 여성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또 만났네? 말을 걸자 하나는 짜증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그 사람은 누구야? 모르는 사람. 어머야? 하나는 재빨리 물건들을 챙기고 발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야, 잠깐 기다려봐! 붙잡으려 했지만 내 목소리를 무시했다. 유일한 손님이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어머야! 공원 도로로 나가자마자 하나가 넘어졌다. 그 기세에 가방에 있던 것들이 전부 터져나왔다. 아, 미안! 나는 발치에 떨어져 있는 색지를 주었다. 이건 색지에는 시가 쓰여 있었다. 하나는 창피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 손에서 색지를 빼앗았다. 만지지 마세요, 파는 물건이니까. 파는 물건? 내가 쓴 시예요. 그거 대단하네. 내가 칭찬하자 하나는 의외로 한 표정을 지었다. 대단해요? 학교 친구들은 바보 취급하던데. 그렇지 않아. 방금 살짝 봤는데 엄청 좋은 시였어. 거짓말 마세요. 벌써 몇 주째 시부에서 팔고 있었는데 사주는 건 방금 만난 그 언니 한 사람뿐이니까. 하나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어째서 시를 팔러 다닌 거야? 빚을 갚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응?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 아빠가 빚을 많이 지셨거든요.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야나기 시다가 떠올랐다. 오늘인지 웬일인지 오늘은 비투성인 사람들하고 연이 있는 모양이다. 전 초등학생이라서 알바도 못하고요. 기특해. 사교성은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 기특한 아이잖아. 너무나 기특한 모습에 꽉 끌어안아주고 싶어졌다. 등 뒤에서 기묘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토우야마가 눈물 흘리며 서 있었다. 하나야, 미안하구나. 그렇게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어. 토우야마가 하나를 향해 달려갔다. 감동적인 부녀 상봉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색지로 토우야마의 머리를 때렸다. 무슨 이거 뭐고. 이제 도망쳐 다니는 건 질색이니까. 계속해서 몇 번이고 토우야마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표정이랑 어울리는 거 맞아? 알았어.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까 들어줘. 그럼 오늘은 어떻게든 될 테니까. 딱 하나만이야. 언뜻 보기엔 난폭해 보였지만 저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두 사람은 사이가 참 좋은가 보네요. 그렇게 말하자 그렇죠? 토우야마 하나가 동시에 상반되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하나가 무뚝뚝하게 걸어가고 그 뒤를 토우야마가 출석거리며 쫓아갔다. 뭔가 피유님이랑 냠냠님 같아. 그 광경이 웃겨서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럼 다시 만나요. 아, 이거 허리 나가겠는데? 이 장면이 영화처럼 나오네. 도로 위에 쓰러진 자동차였어.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주변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무슨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점점 거세지는 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 저건 뭐지? 뭔가가 보여. 뜨겁게 흔들리는 태양의 열기, 메마른 모래의 냄새, 머리카락을 훔치는 뜨거운 바람. 이곳은 어디지? 여기 일 아닌가 보다. 모래로 뒤덮인 거리, 모래로 뒤덮인 집, 모래로 뒤덮인 마을. 그곳에서 사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응? 살아가는 사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나는 이 광경을 누군가와 함께 보고 있었다. 그곳은 소녀. 나와 함께 있었던 곳은 소녀였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나 이스미. 아나 이스미? 실뚝이다, 실뚝이. 이분은 내 목소리다. 실투기? 이 목소리는 누구? 무슨 일이지? 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실뜨기. 난 누군가에게 실뜨기 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지? 누구에게 실뜨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기억해냈네. 머릿속에 카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난?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던 영상이 사라져갔다. 잃어버린 기억의 꼬리를 붙잡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카난이야. 그 이름을 입에 담은 순간 내 안에서 기묘한 사명감이 솟아났다. 나에겐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카난이란 인물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진정하자. 일단 진정하는 거야. 스스로를 추스렸지만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이 샘솟았다. 그치만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부탁이야. 뭐라도 떠올려줘. 제발.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뭐야? 움직이지 마. 아니, 언제는 난 봐준다며.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있었다. 저한테는 용건 없었던 게 떠올렸다. 오사와 히토미를 잡을 좋을 방법을.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너를 미끼로 쓰면 되겠지. 약간 좀 구차하네. 아까는 봐준다면서. 자, 여기는 To be continued 떴으니까 깬 거네요. 자, 끝나버렸고. 아, 여기도 To be continued구나. 지금 To be continued가 두 개에다가 배드엔딩 오사와를 가야겠네요. 오사와를 가서 점프를 두 개 발견해야겠어요. 자, 인간다움. 여기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로. 아, 왠지 카지하라가 무슨 말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오사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상대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지금 눈앞에 딸들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을 것 같았다. 오사는 그것이 두려웠다. 두렵다고?
당신, 형사님들이 불러요. 문을 열고 아이가 들어왔다. 진정, 아까는 죽었었지. 히토미랑 그 아치랑 오우사하는 카자라는 발빠르게 거실로 내려갔다. 아까는 딸이랑 웬 남자가 죽었다 그랬는데, 어우 뭐야. 여기서 키보드 다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점프가 나와야 되는 것을? 카노? 때려라 하는... 아까 때려서 문제인가? 자, 아무 말 없이 한 발 매기는 게 아니라 맞아야 할 건 내 쪽이다. 사사야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미숙한 탓에 사사야마 선배가 스스로 탓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또 비꼬는 거냐? 그렇게 대꾸하자 잭은 입을 다물고 어깨를 으쓱했다. 돌연 무전에서 쿠제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파란벤의 발견, 진난 1초 공원도로다. 아까랑 똑같은데?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어, 이러면은 여기가 아니야. 미노리카와야, 이러면은. 미노리카와로 가서 막아서는 미쿠에게 자 아, 맞나? 여기에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닌 것 같거든요? 554와. 554는 키버우시니까 저게 맞고, 아칠도 컨티뉴가 떴으니까 맞고, 카노우의 배드엔딩? 오케이. 한번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15시 30분에 외친 고함 소리다. 15시 30분에 외친 고함 소리다. 다른 남자? 아치인 것 같다고? 30분에서 여긴 계속이고 미니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거네. 다른 아닌가? 히토미 기다려. 아치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제지한 아치의 목소리 히토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같은데? 그러면은 잠깐만, 카노 왜 미니밴 추적이 왜 하나 더 뜨지? 대포를 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뭔가 잘못되었어. 카노우는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날만한 소리가 아니다. 비팅 사이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갑자기 닥친 비상식적인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굳어있었다. 미노리카와도 지워졌나? 사고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다. 분명 폭발물에 의한 것이었다. 자, 지금 미안합니다. 여기서? 어! 이제 안 넘겨져. 여기서 시부에서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 카노우의 머릿속에 가스미가세키 바이오 테러 사건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도 경시청 앞에서 미니밴이 폭발한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벌써 현장에 상당한 수의 구경꾼들이 몰려있었다. 현장을 바라보며 이곳저곳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차가 불타고 있어! 카노우는 본부에 연락을 넣으며 바로 벤을 뒤쪽으로 돌아갔다. 사람의 휩싸인 차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런, 설마 히토미가? 팽바이러스제만 손에 들고 오며 히토미는 범인들에게 짐만 될 뿐 이미 전신이 술처럼 타들어가 있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변해버린 모습. 네? 여기에서 킵아웃이 떴네요? 으흠. 키바우시 떴고 미노리카와가
다시 열렸어요. 미노리카하로 가겠습니다. 미쿠를 찾아. 미쿠를 쫓아 공원도로에 나오자 익숙한 이름이 귀에 들렸다. 히토미? 흔한 이름이긴 했다.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히토미라고 하면 미스 미도리야마 학원의 오우사와 히토미와 같은 이름이었다.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다. 어디선가 휴대전화에 착신음이 들렸다. 카미키아의 곡이라고 바로 알아차렸다. 기자로서의 후각에 불온한 공기가 감지되었다. 멈춰서서 시선을 좌우로 돌려보니 확연하게 눈길을 끄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미스 캠퍼스인지 확인해봐야지. 물론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이 오우사와 히토미입니까? 하고 한마디 물어보는 것뿐이라면 손해볼 것도 없다. 묻는 것은 한순간의 부끄러움, 묻지 않는 것은 한평생의 부끄러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아, 여긴 터져버리네. 터지면 또 이제 안 터지게 다시 바꿔야겠네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에 몸이 튕겨져 나왔다. 격렬한 이명의 머리가 웅웅 울렸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생각했지만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뒤편에선 한 대의 벤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벤, 폭발. 한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2년 전에 일어난 지하철 바이오테러 미수 사건이었다. 경시청 앞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벤 한 대가 폭발하고 후 지하철역 안에서 유독물질을 살포하는 기계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곳은 일본 정부가 테러 조직에게 고액의 협상금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곳은 시부야서에서 엎어지며 코다할 거리. 싫어도 예전의 바이오 테러 미수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폭발 현장 주변은 난장판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패닉을 일으키고 있었다.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는 부상자의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녀석들도 많았다. 미노리카는 몸을 일으켜 현장에서 사람들을 물리려고 했다. 오유, 이봐 물러나! 2차 폭발이 있을지 모른다고! 미노리카는 구경꾼들을 밀어내며 현장의 상황을 흠껏 살펴보았다. 특종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한시라도 빨리 원고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현장으로 다가오려 했다. 딱 보기에도 불량배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 와, 이거 진짜냐? 이거 실화냐? 두 사람이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다. 어이, 이상 다가오면 위험하다고! 미노리카가 말렸지만 남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야, 이거 봐, 대박! 이거 테러 아니야? 야, 너 폰 꺼내봐! 이거 테러 맞지? 야, 됐으니까 얼른 스스무 씨한테 전화하라고!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푸른 옷을 입은 남자가 명령했다. 에? 발음은 네가 하든가. 뭐라고 했냐, 지금? 뭐라는 거야? 양팔이 펼친 채 맞고 있던 미노리카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유, 오피펌님 고마워요. 30개월 구독량 감사합니다. 얘는 취재해야 되는 애들이잖아. 네가 전화하라고.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이래도 안 할 거냐라는 위험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에?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뭐가 다른데? 없으면 네가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네가 하라고. 내가 너한테 전화하라 했다. 그럼 네가 네 걸로 전화하면 되잖아. 미노리카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고함해지려고 했던 때였다.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힘주어 말했다. 엔도 전기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거 스스무 씨한테 말해도 상관없냐? 어? 그거야 아치놈이 나대니까 그랬지. 라이카 거기에 털라고 지시한 건 키류형님이었거든. 그래도 스스무 형님 장물 취급하는 거 싫어하잖아. SOS 이름을 더럽힌다고. 이건 무슨 우연일까? 이 두 사람은 SOS의 멤버인 모양이다. 너희들, 남자들이 돌아보았다. 스스무란 녀석은 어디 있지? 물론 스스무란 이름은 지금 처음 들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얘기한 대로라면 현재 리더가 스스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알면 어쩔 건데. 붉은 옷의 남자가 위험했지만 미노리카는 평온을 가장했다. 너희들 텐요구미라고 아냐? 미노리카가 말한 텐요구미는 시부야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폭력단이었다. 이런 불량배 녀석들이라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게 틀림없다. 이래봬도 난 텔요구미의 신세를 좀 지고 있거든. 너희들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스스무 텔요구미 사무실을 들락거리고 있으니까. 스스무 형님이 야쿠자라? 정말이냐? 굉장하다. 두 사람은 쉽사리 믿어버린 듯했다. 지금 SOS 아지트는 어디지? 마침 스스무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에? 요즘은 인페르노 하는 바에서 모입니다만. 잊지 않도록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그래서 인페르노의 장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은 순간 갑자기 두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큰일 났다. 그럼 이만
저도 이리 좀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 그 자리에서 달려나갔다. 에이 기다려! 그 은표는 넌 어디냐고! 이미 남자... 아 뒤에 아치. 이미 남자들의 모습은 인파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부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소리가 들릴 쪽을 보니 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 경찰 수첩을 보였다. 미노리카는 반대로 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반대로 이쪽에 묻도록 하지. 이건 사고인가? 그게 아니면 사건인가?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사건이군. 에? 형사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나 정도 되면 너희들의 반응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면 그건 100% 사건인 거다. 미노리카는 말을 무시하고 형사 질문이었다. 폭발 전에 뭔가 특이한 일 없었습니까? 특이한 일? 미노리카는 사건 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그러고 보니 휴대전화 착신음이 들렸었지.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 미안 잊어줘. 착신음 정도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야기하고 나서 스스로 부정했다. 착신음 직후에 폭발이 일어난 탓에 자신도 모르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겠지. 카노. 응? 체격이 큰 외국인 형사를 불렀다. 이 형사는 카노라고 하는 모양이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형사는 외국인의 곁으로 달려갔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시기를 알려준 것 같은데 맨 처음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맨 처음에 그 저기 히토미가 무슨 봉고차 같은데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안에서 웬 남자가 문자 같은 걸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하면서 터뜨린 건가? 뒤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미쿠가 서 있었다. 울었기 때문인지 눈시울이 좀 붉어져 있었다. 미쿠, 아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지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미쿠는 흑끝 사건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에 이끌려 미노리카도 눈길을 돌렸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만. 아까 그 폭발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뭐? 미쿠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괜찮아요. 아직 좀 귀가 울리긴 하지만. 그럼 너 폭발했던 순간을 목격한 거야? 미노리카의 질문에 미쿠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여자가 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 앞으로 외국인 여자가 뛰쳐나오더니 그 순간 차가 폭발해서... 아, 잠깐, 그 말은 외국인 여자가 차로 달려가던 여자를 구해줬다는 거야? 미쿠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노리카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 치아키였다. 미노씨 온 건 아직인가요? 39분인데? 시계를 확인해보니 20분 후면 데드라인인 4시였다. 하지만 미노리카는 이 현장에 남기로 했다. 이곳에는 틀림없이 특종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4시까지는 6페이지는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신 큰 특종을 입수한다면 사채업자도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다 토모야만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미노리카는 미쿠에게 휴대번호를 적은 메모장을 건네주었다. 제대로 빚은 갚을게. 나중에 연락해줘. 미쿠는 우물쭈물 메모를 건네받았다. 합기예술 도장이라면 몇 군데 아는 곳이 있어. 미노리카의 한마디에 미쿠의 얼굴이 확 풀렸다. 현장 주변에서 기사감을 찾으며 돌아다니다가 카노란 형사와 외국인이 뒷골목으로 들어간 걸 보았다. 수상하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 없을까? 미노리카도 골목길에 있는 다용도 빌딩에 들어갔다. 빌딩 내부를 살펴보니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대화가 들리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며 화장실 창문에 달라붙었다. 숨을 죽여 귀를 기울이자. 아까 말한 국제적인 범죄자란 녀석인가? 화장실 창문으로 작게나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노리카는 주먹을 움켜쥐며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그래, 녀석들은 8시간 전에 554와 마리아를 UA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 그녀를 시부야 어딘가에 풀어주었다고 한다. 아, 잠깐 기다려. 그 UA라는 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려왔다.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시켰다. 감염은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 그곳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554와 켄지의 항바이러스제뿐이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주먹에서 힘이 빠졌다. 이건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일대 사건이었다. 잠복기간은 12시간. 앞으로 4시간이면 554와 마리아도 발증할 거다. 발증한 그녀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겠지. 설마 공기가 감염되는 건가? 발증하기 전엔 554와 켄지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부야는 죽음의 거리가 된다. 온몸에 솜털이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이러스의 554와 켄지라고 하면 그 554와 켄지밖에 없다. 미노리카의 머릿속에 554가 전화를 통해 세계의 파워 밸런스를 운운했던 것이 떠올랐다. 틀림없다. 이건 엄청난 특종이다.
그럼 어서 오사 마리아를 찾아 항발력 수제를 놓아야지. 진정해, 아직 이야기는. 뭐야? 끝에 벌컥문이 열리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어? 야나기시타였다. 왜 또 이런 장소에? 야나기시타가 괴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온지 카노우와 외국인은 장소를 이동하고 말았다. 앞으로 한 걸음이었는데 이야기 핵심을 놓치고 말았다. 웃기지 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나기시타를 끌어냈다. 나온다고! 닥쳐 힘주 앵그롤들을 걸어주었다. 어떻게 됐냐? 미노리카는 건물에서 빠져나와 발빠르게 출판사로 향했다. 마지막까지 들을 수 없었지만 이미 특종으로 쓰기 충분한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걸로 해븐 출판사는 재기할 수 있어. 절대로 재기시켜 보이겠어. 내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다고. 미노리카는 달려나간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단 편집부에 돌아갔다. 사채업자 녀석들에게 사정을 설명한다. 오사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치악해 원고를 체크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쨌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가 닿았다. 미노리카는 양보를 채싹채싹 때리며 기압을 넣었다. 안돼! 착신화면에 치아케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미노씨 큰일 났어요. 치아케의 뒤집힌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무슨 일인데 진정하라고. 공원도로에서 폭발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어 그래, 나도 거기 있었어. 그 독의 특종을. 미노리카의 말이 치아키가 끊었다. 방금 전에 토요야마 씨의 딸한테서 전화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설마? 폭발한 벤에... 그럼 처음에 시작해 나온 그 아저씨가 토요야마였던 거임? 그래, 웬 아저씨긴 했어. 무릎이 휘청거렸다. 농담이지? 그치만 뉴스에서도 벤이 폭발했다고 하고 하나도 울면서 전화했는 거예요? 민우씨? 듣고 계세요? 토요야마가 자살했다고? 미노리카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뭐 사채업자가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살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한 게 근데 죽긴 죽은 건가 봐. 죽긴 죽은 것 같아. 자, 카노 쪽으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현장 주변에 폭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을 젊은 여자가 고생을 아끼지 않고 간호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누구지? 미노리카와에게도 합기도 도장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가, 아. 연속 추돌사고에 대해 알려주었던 여자였다. 경찰입니다. 뒷일은 맡기시고 물러나주세요. 카노우가 그렇게 말하자 젊은 여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 여자애를 봐주세요. 그녀는 벤에서 좀 떨어진 인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외국인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저의 대학생 같아 보이는 여자를 도우려다 다친 모양이에요. 대학생 같은 여자? 어쩌면 히토미인지도 모른다. 그 도움을 받았다는 여자는? 카노우가 묻자 젊은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라? 어디로 간 거지?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젊은 여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말도 안 되게 빨랐지. 그 여자를 지키던 순간 이해 못 놀림. 나랑은 레벨이 너무 달라. 카노우는 다시 한번 외국인 소녀를 살펴보았다. 가냘표 보이는 몸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굉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다. 정신을 잃은 소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그곳에 제기 끼어들었다. 이쪽은 나한테 맡겨. 전에 본 적 없는 경직된 표정. 아는 사이인가? 잭은 아무 말 없이 소녀의 맥박과 동공을 하긴 했다. 이봐 잭, 너에겐 달리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나? 카노우는 목격 증언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달아 현장으로 도착했다. 소화 작업이 시작되어 주변 일대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벤 주변을 블루시트로 감쌌다. 카노우는 탐문을 하기 위해 현장 근처에 있던 남자에게 경찰 수첩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겠습니까? 카노우가 묻자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반대로 이쪽이 묻도록 하지. 아하, 이게 아까 그때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검지손가락으로 카누를 가리켰다. 이건 대사건이군. 에? 나 정도 되면 너희들의 반응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어.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면 그건 100% 사건인 거다.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걸린 모양이다. 카노는 질린 기분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폭발 전에 뭔가 특이한 건 없었습니까? 특이한 일? 그러고 보니 휴대전화 착신음이 들렸었지. 아이 미안, 잊어줘. 착신음 정도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데 말이야. 확실히 이 남자가 말한 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일단 수첩에 적어놓기로 했다. 카노! 때마침 제기다가 왔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기 한 걸음 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지 저 남자는? 폭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야. 정보는? 폭발할 때 휴대전화에 착신음이 들렸다 했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잭은 아무 말 없이 카노의 복을 들었다. 그래서 아까 그 애는 정신을 차렸나? 아니, 그녀는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간다. 어? 어째서 당신이? 이걸 봐. 잭은 현장 주변을 눈치챘다. 아직 수많은 부상자들이 이송되지 못한 채 누워있었다. 아무래도 구급차의 수가 부족한 듯 했다. 하지만 차는 마루야마초에 두고 왔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차를 가지러 돌아가는 편이 합리적이겠지. 게다가 그녀에게 좀 듣고 싶은 것이 있거든. 카누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듣고 싶은 거? 잭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잠시 통화하던 잭의 안색이 변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전화를 잡은 손이 떨렸다.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휴대전화를 끄는 잭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지? 카노우의 물음에 잭은 대답 없이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카노우도 서둘러 뒤를 쫓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잭이 입을 열었다. 카는 뭐 차에 뭐 데려다 놓는다는데 모르겠네. 방금 그 전화는 고든이라는 내 상사로부터 온 고든이 앞필 이름이? 그렇게 말을 끊고 나서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말을 꺼내기 힘든 것 같다. 답답해져서 캐물었다. 그 기자가 말을 들어야 되니까. 널 신용하고 말하지. 설마 당신에게 신용받고 있을 줄이야?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잭은 진지한 표정 그대로였다. 이번 사건의 흑막이 이쪽으로 연락을 해왔다. 아까 말한 국제적인 범죄자란 녀석인가? 그래. 녀석들은 8시간 전에 554 마리아를 UA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 그녀를 시부야 어딘가에 풀어주었다고 한다. 아, 잠깐 기다려. 그 UA라는 건... 카노우는 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범인이 손에 넣으려고 했던 신약. 554와 켄지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는 UA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이란 이야기였다. 잭은 망설이며 말했다. 감염 후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바이러스. 그것에 대항할 수단은 554와 켄지의 항바이러스제뿐이다. 치사율 100%? 잠복기간은 12시간. 앞으로 4시간이면 554 마리아도 발증할 거다. 발증한 그녀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겠지. 설마 공기 감염되는 건가? 카노우의 물음에 잭은 살짝 끄덕였다. 발증하기 전에 554와 켄지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카노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잭은 확정적인 말투로 선언했다. 시부야는 죽음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어서 554 마리아를 찾아 항바이러스제를 놓아야지. 초조해하는 카노우를 잭이 진정시켰다. 진정해,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잭이 말하려던 도중 위에서 묘한 목소리가 들렸다. 카노우는 제에게 눈짓을 보내 대화 장소를 변경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화장실 그건가 보네. 그죠? 인적이 없는 공터로 나왔다. 여기라면 누구에게도 들릴 염려가 없겠지. 계속 할 이야기라는 게 뭔데? 항바이러스제는 554와 연구소에 있다. 연구소는 엄중한 보안 설비로 지켜지고 있어서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554와 켄지와 다나카 마무로의 지문... 아, 근데 다나카가 배신했잖아. 다나카는 유괴 사건의 주범으로부터 도주 중이었다. 현 단계로선 그에게 지문 인증을 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 이외의 개폐 방법은 없는 건가? 지문 인증 대신 패스워드를 통한 개폐도 가능하지만 다나카가 설정한 패스워드가 필요하지. 그런 어찌되었건 마리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중요한 건 지금 급한데 지금 이런 거 볼 때 아니야? 이 정도면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 그거 나와야지. 명령. 가령 마리아를 확보한다고 해도 흑막은 이미 UA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다. 언제라도 시부야 바이러스 테러를 시도할 수 있겠지. 즉 시부야 시민들은 그 녀석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다. 충격적인 사실 앞에 카노우는 가벼운 연기증을 느꼈다.
멍하니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나와 다름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 시부야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 중에는 루미와 시즈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모두가 오늘 죽을지 모른다는 것. 현실 감각이 없어서 사고가 정지해버릴 것 같았다. 카노우는 세게 머리를 털었다. 동요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4시간 안에 오사마리아를 확보하고 흑막이 UA 바이러스를 퍼뜨린 걸 저지해야 돼. 카노우는 다짐하듯 말했다. 잭, 가자.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너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열정적으로 말하자 잭이 시선을 돌렸다. 내 임무는 어디까지나 흑막을 확보하신 거다. 인명보다 임무를 우선시하는 말투에 화가 나려고 했을 때. 미안하군. 잭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너도 가능하면 빨리 시부야에서 피난한 편이 좋아. 잭에게 걱정받다니 카노우로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충군 고맙게 봤지.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사건을 쫓겠어. 이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준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거기 아무 해제하고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지. 스스로에게 들려줘도 중얼거리자 잭이 코웃음 쳤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카노우도 코웃음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데를 다나카 없이 그냥 그걸 이제 나라에서 비상으로 해갖고 빨리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커들 다 출동시켜가지고 이번 유괴 사건의 흑막은 알파드라는 무기 상행이다. 알파르드? 시카고 호텔 폭탄 테러 사건, 지하철 살인 테러 미수 사건 모두 녀석과 관련되어 있지. 뭐라고? 아, 해커 이 패스워드를 해제하려면 12시간이? 아, 그건 그럴 수 있긴 하겠네. 그건 그럴 수 있겠어. 알파르드는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한다. 하지만 그 치밀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녀석의 계획은 완벽하되 연벽하지 않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나? 카노운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액시던트가 일어날 만한 틈을 일부러 준비하지. 액시던트로 인해 무너진 계획의 실체를 파악하긴 어렵다. 인간이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필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녀석의 소나기에서 춤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카난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잭은 오른손을 내밀었다. 살아남는다면 다시 만나지. 살아남는다면 새삼 이번 사건이 가진 의미가 다시 떠올랐다. 악수는 사건이 해결한 다음에 하겠어. 잭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혔다. 알았다. 다시 만나자. 반드시. 그래. 잭이 현장에서 떠나고 조금 지나 쿠즈에게서 무전이 들려왔다. 전 대원에게 전한다. 유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 시점에서 중단한다. 쿠즈는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복한다. 유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 시점에서 중단한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뭐지? 카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오사 마리아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해방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아까 제게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다. 시부야에 바이로 테러 대책을 위한 경비본부가 설치될지 모른다. 이번 사건은 이제 단순한 유괴 사건을 넘어서게 되었어. 우리들이 나설 자리는 없는 거야. 그럼 사건은 무엇하는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카노, 모두 너와 같은 기분이야. 쿠제가 꾸짖듯 말했다. 벤을 타고 있던 시신을 검시 중이다. 신원이 파악된 즉시 공지하도록 하지. 이상이다. 카노의 외침을 무시하고 무전이 끊겼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일단 현장을 정리하곤 있지만 각 방송 매체에서 중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경꾼이 계속 몰려왔다. 가전제품 전문 매장 앞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다. 전시용으로 내놓은 대형 스크린에 도지사의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사건에 대해 알고 싶다? 이제 내가 나설 일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루미의... 조금이라도 사건에 대해 알고 싶다. 중계를 보고 가기로 했다. 지금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설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이 넘쳐났다. 2년 전에 지하철 바이오 테러와 비슷한 사건입니다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시부에 바이오 테러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도지사는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만에 하나 바이오 테러가 일어날 경우 사사키 공원을 중심으로 대형 검역소와 피난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많아요. 도지사의 말투가 점점 난폭해져 갔다. 시부야구를 봉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바보 같은 소리! 당신 어디 소속이야? 아무것도 확실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 조장하고 싶은 건가?
애초에 시부회를 완전 봉쇄할 수 있을 리가 없잖나. 도지사와 기자들의 말다툼 속에 기자회견은 계속 이어졌다. 카노우는 전자제품 매장을 떠나 유루미야 시즈오가 기다리는 찻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에게 시부야를 떠나라고 전해야만 한다. 이제 못 떠나지 않나 이러면은? 갈 거면 한 2시간 전에 갔어야지. 차츰 로트레그에 들어갔다. 자리에는 시즈오 혼자 앉아있었다. 가게 안은 둘러보았지만 누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손님 혼자 오셨나요? 점원은 웃는 얼굴로 물러났다. 시즈오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카노우는 그에게 다가가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카노우 신녀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답답한 얼굴이군. 시즈오는 카노우에게 값을 매긴 듯한 눈길을 보냈다. 룸이라면 마침 용무가 생겨서 자리를 비웠네. 카노우는 시즈오의 맞은편에 자리에 앉았다. 눈앞에는 노트북이 열려있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며 와서 아이스커피를 주문했다. 컴퓨터를 하고 계셨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네. 시즈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인터넷도 연결되는 겁니까? 별 생각 없이 쓸데없는 걸 묻고 말았다. 그게 어쨌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시즈오는 카노우를 더욱 노려보았다. 아닙니다. 그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사실 잡담이 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어쩌면 누미야 시즈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그게 지금 바로 시부에서 나가주십시오. 시즈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가라고? 무슨 말인가?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망설였다. 사건의 내용을 외부인에게 유출한 건 금지되어 있었다. 전직 형사인 시즈오도 수사의 기밀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듯.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뉴스에까지 이미 나왔는데 무슨 이게 무슨 기밀사항이야.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도시를 떠나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실은 바이오 테러 위험이 뭐라고?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이. 답답함을 참지 못한 시즈오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나? 역시 말할 수 없다. 상대는 누구든간에 수사 내용을 독단적으로 흘리는 건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바이오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오우사와 마리아가 발증하기 전에 보호한다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건가? 네? 시부야에서 떠나라는 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냐고 묻는 걸세.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루미와 함께 도망쳐주지 않는 건가? 시즈오가 아픈 곳을 찔렀다. 그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시즈오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도 일이 중요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혹감을 느꼈다. 내 딸보다 일이 중요하나? 그건 대답하길 주저하자 시즈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가족보다 일을 중요시했지. 사회학과 맞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했었고 몇 번인가 죽을 뻔한 한 적도 있었어. 거기까지 말한 시즈오가 쓸쓸한 눈빛을 지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걱정할 뿐이었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결국 일을 하느라 그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네. 정말이지 바보 같은 이야기야. 웨이트리스가 카노우 앞에 아이스커피를 내놓았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시즈오가 마시라는 눈짓을 보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컵에 입을 대었다. 바싹 말라있던 목에 쓰디쓴 액체가 스며들었다. 루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 애는 하나도 바보 같지 않다고 해줬네. 아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시즈오는 컵에 든 물을 입에 머금었다. 많이 닮았어 아내와 루미는. 성격도 똑같지. 그래서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걸세. 무릎 위에 올려진 시즈오의 주먹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애초에 자네는 어째서 형사가 되기로 했나? 처음엔 루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엔 장인 어린의 마음에 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시즈오는 코웃음을 쳤다. 내 마음에 들고 싶은 거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게. 죄송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자네에게 루미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전 루미를 사랑합니다. 루미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째서지? 루미를 떠올리고 있을 때 저는 따뜻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은 분명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따스함도 간증하고 있다고. 형사로서 시민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하는 건 훌륭한 일이네. 너무 일본식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행복을 내팽개칠 필요는 없는 거야.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동료가 칼을 찔렸습니다.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시즈오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동료는 지금 어떤가? 아직 모릅니다. 중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형사라는 직업은. 시즈오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래도 카노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형사의 마음가짐 제1조. 지켜야 할 대상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이다.
뭐지 그건? 존경하는 선배의 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란 말을 지금까지 형사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동료가 칼이 찔린다든가 구해주고 싶은 피해자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그것은 형사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었던 겁니다. 카노는 시즈오의 얼굴을 똑바로 직시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라도 슬슬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장인어른께서 보시기엔 제가 형사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하는 인간인 겁니다. 설령 빵집이나 술집, 책방을 경영한다고 해도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빵집과 형사는 위험도가 다르지 않나?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카노우는 머리에 글적였다. 자네란 남자를 알 것도 같구만. 시즈오는 체념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게 아니지. 갑자기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해서 카노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히 바로잡았다. 형사는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되네. 근속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하지만 냉정한 상황 판단만 있어도 안 되지. 포기가 빨라져서 사건에 대한 끈기가 없어지니까. 시조의 얼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선배 형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알겠나? 냉정한 사고와 뜨거운 마음, 형사랑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걸세. 지금 하신 말씀 메모해도 될까요? 거 가려면 어서 가게. 장인어른도 루미를 데리고 어서 시부야를 떠나주십시오. 알았네, 알았어. 그럼 전 이만. 카노우는 루미 얼굴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카노우는 약해지려는 자신을 추스렸다. 오, 키 왜 이렇게 커?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네는 루미의 어디를 보고 반했나? 에? 뭡니까 갑자기? 얼굴?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왔다. 뭐 그 애는 엄청 귀여우니까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서도 시조의 표정이 느슨해졌다. 물론 귀엽기도 하지만 상냥하고 배려심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카노우와 시조우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다. 자네는 생각하는 게 얼굴에 드러난 남자로군. 형사로선 실격이네만 나쁘지 않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떠나려고 하자 시즈오가 말했다. 지켜야 할 대상을 잃지 않는다인가? 좋은 말이군. 훌륭한 선배를 두었어. 카노우는 뒤를 돌아 다시 한번 시즈오 향해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왠지 투비 컨티뉴 뜰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한다라 카노우가 향할 곳을 결정되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어맞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타테노가 탈링을 놓아주었다? 시부야서로 돌아가 탈링에게 진상을 알아내야만 한다. 발걸음을 옮기며 사건의 추이를 되짚어보았다. 애초에 알파르드는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걸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다나카와 오사와인 것으로 보인다. 눈속임이었던 건 가방의 전달 과정. 그 일에 관련되어 있던 다나카, 항바이루스제와 함께 행방불명이 된 히토미와 그 사실을 인정한 오우사와 오우사우로 넘어간 거 하나 떴네요. 카노우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 알파르드가 그린 그림의 전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파르드의 목적이 항바이루스제를 손에 넣는 것이라면 두 사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왜냐하면 항바이루스제를 빼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지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사람을 조종하고자 다나카를 동료로 삼고 오우사와의 딸을 유기한 거였겠지. 거기에 더해 히토미가 항바이루스제를 가지고 하치동상 앞에 서 있도록 꾸민 것이다. 목이 좀 아파갖고 저 그냥 원래 목소리대로 할게요. 경찰들이 몸값에 든 가방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히토미에게서 항바이루스제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사건의 전체상을 정리했다. 낫게 못하겠어. 쿠즈에게서 무전이 들어왔다. 폭발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선이 밝혀졌다. 무전기를 든 손이 저려왔다. 피해자는 40대 남성, 다나카 마모루. 소지하고 있던 오코시 제약의... 어? 아까랑 얘기가 다른데? 다나카가 죽어버렸다며 연구소의 항바이루스제는 꺼내기 어려워졌다. 즉,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히토미가 가지고 있는 항바이루스제뿐이라는 뜻이다. 카노우의 머릿속에 제기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령 마리아를 확보한다고 해도 흑막은 이미 유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럴 생각이 되면 언제라도 시부야 바이러스 테러를 시도할 수 있겠지. 즉, 시부야 시민들의 명운은 그 녀석들의 소나기에 있다는 것이다.
근데 죽은 거는 토모야마 맞 토모야마 맞을 것 같은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왜냐면 그 딸내미가 울었잖아. 유엘 바이러스가 살포되기라도 한다면 감염 확대를 막을 수단이 없다. 알파르드가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부야는 죽음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카노우는 경찰이 알파르드에게 노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의 진정한 무서움을 깨달은 카노우는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체가 뭐 바꿔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는데 죽인 거라면은. 자, 일단 여기서 점프 하나 할게요. 5호사화로 점프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 끝에 쪽에 하나 5호사화. 오케이, 5호사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과의 인원들에게 카지와라가 설명을 받고 있다. 오사오 아이는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지와라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몇 번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있었다. 좋지 않은 보고인 것 같다. 오사씨, 사모님. 카지와라가 오사오에게 다가왔다. 방금 본부에서 형사로 다시 갈 수 있긴 한데 왠지 끝인 것 같아. 괴로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오사오는 각오를 굳혔다. 들려주시오. 아무래도 마리아 양은 무사한 모양입니다. 뭐? 예상도 못한 한마디였다. 정말이요? 해결된 거예요? 부부가 기쁨의 탄성을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그것을 막은 것은 카지와라의 굳은 표정. 단 아직 마리아 양을 보호하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보호는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오사가 윽박을 지르자 카지와라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파였다. 죄송합니다. 위에서부터 정보가 통제돼서 감금된 상황에서 탈출했다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게 뭔가 껄쩍지근한 말투였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해주시오. 마리아 양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양입니다. 감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만 그게 UA 바이러스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 깜빡할 새에 절망감이 엄습했다. 당신 아이가 흐느끼듯 불렀다. 하고 싶은 말이 이해가 되는 만큼 속이 쓰렸다. 554씨는 바이러스 전문가이시죠? UA 바이러스란 걸 알고 계십니까? 554는 한 손을 들어 카지와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감염된 지 몇 시간이 지났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뭔가 중요한 점이라도 있는 겁니까? 감염된 시간에 따라서 마리아를 구할 수... 거기까지 말하고 554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히토미와 따는 경우가 달랐다. 지금은 다나카의 협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보관해둔 구역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즉 마리아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것. 기절할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견뎠다. 카지마라 형사, 부탁하오. 한시라도 빨리 다나카를 찾아주시오. 자세한 사정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요. 그때 카지와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뭐라고요? 카지와라가 주변의 정수를 깨부듯이 외쳤다. 그 고함 소리에 아이가 몸을 떨었다. 전화에 귀에 기울이며 카지와라는 눈썹을 찌푸렸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죽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카지와라가 전화를 끊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554는 다나카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범인 그룹의 소유라고 판단되는 차량이 시부야구 진남 부근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안에서 전소한 유체가 발견되었습니다만 누구인거요? 말해주시오! 마리아가 아니기를, 히토미가 아니기를. 카지와라는 숨을 한번 내쉬고 말을 이었다. 유체는 다나칼씨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였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휘저었다. 554 또한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나카가 죽음으로 인해 항바이러스제를 꺼내올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마리아의 죽음을 의미했다. 아니, 마리아 죽음을 떠나서
아니야 아니야, 불륜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다나카 없으면 이제 자기도 거의 죽은 거지. 자기 회사 망하고. 이렇게 해서 4시에서 오후 댄스 타이머. 자,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